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연결되는 강의인데요. 지금 이 강의는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크게 두 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슈타이너라고 하는 이 사상가가 그 어떤 시대적인 교류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인지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형성하게 됐던가 하는 일종의 그 근현대 철학에서 슈타이너의 사상사적인 맥락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라고 하는 사상과 인지학이라고 하는 사상을 형성하기까지 결정적 영향을 줬던, 쉽게 말해서 슈타이너의 뭐 사부나 스승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줬던, 슈타이너를 앞서 있었던 사람들, 한 대표적인 사람 한 세 사람 정도를 살펴보고, 또 오늘날 뭐 20세기 이후에 21세기 현대에서도 슈타이너와 같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속 어떤 이론사상적인 발전을 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살아있으면서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서양에서 한 명, 동양에서 한 명 좀 추려보자면, 이제 동양에서는 가라타니 고진이라고 하는 분이 최근 한 10년간 굉장히 큰 좀 세계적인 담론에, 학문적 담론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생존해 있는 분이고, 또 한 사람은 켄 윌버라고 미국인인데 보통 통합 심리학자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영성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흐름에서는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를 중심에 놓고, 슈타이너를 가능하게 했던 괴테 칸트 니체, 그 다음에 슈타이너 후에 오늘날 이런 것들이 확대 발전된 하나의 형태로서 가라타니 고진이나 켄 윌버의 어떤 기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학이 발도르프 교육에 한정되지 않고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슈타이너 전에도 후에도 이렇게 하나의 인류 사상사의 한 축을 이루면서 진화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이런 흐름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 이제 공부를 하던 뭐 또 실제로 몸으로 하는 일을 하던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전체 윤곽을 알아야, 대략적인 윤곽, 여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의 로드맵, 지도를 봐야, 아,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구나. 이 전체 주변의 어떤 정황이나 지형들이 이렇게 돼 있는 데를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구나.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러면서 큰 상으로부터 자잘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준비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학을 공부할 때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서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이 인지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상이 갖고 있는 이 로드맵이죠. 큰 윤곽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지난 시간에 발도르프 교육의 인형화 방법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개론적인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첫 시간에. 그리고 오늘도 역시 그 개론에 이어서 우리가 발도르프를 공부해 나가는 데에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는데, 뭐 그런 장애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간단한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한 십몇 년 동안, 길게 보면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한국인들이 발도르프 교육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진짜 구체적 장애가 되어왔던 것들이 용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문제였어요. 예. 핵심 개념에 대한 용어 정리들이 거의 안 돼 있다. 그래서 용어 정리들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그 용어들에 대해서 뭐 이미 번역물도 나와 있고 이리저리 현장에서는 이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첫째 통일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쓴다 뭐 적게 쓴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용어를 어떤 맥락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정확한 이해와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두리뭉술하게 용어를 이해하고 쓰는 경우가 참 많다. 근데 이게 단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용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발도르프 교육의 목표, 성격 이런 것들이
막 그 교육의 현장에서 그걸 실천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의 상이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용어 정리를 어느 정도 말끔히 해두지 않으면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찝찝하고 하긴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고 예. 이게 똑같은 어떤 공부를 하고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이런 혼선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가 나가기에 앞서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슈타이너의 주요 텍스트들을 빠짐없이 다 다룰 작정입니다. 자유의 철학, 일반인간학, 고차세계인식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뭐 신지학, 그 다음에 슈타이너의 복음서들, 이걸 이번 아카데미에서 다 다룰 예정입니다. 이 주요 영역들인데 이렇게 이제 각 그 주요 영역들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핵심 개념어들, 핵심 개념어들에 대한 한글 번역 용어죠. 예, 우리말 번역 용어를 저희는 어떤 식으로 쓰겠다, 근거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히 좀 정리하고 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가 어째 보면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인지학이 어떻게 형성됐나. 그 다음에 발도르프 교육의 전체 로드맵은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도구가 될 기본 개념어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요 정도. 그래서 입문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강의라고 봅니다. 자, 대략 이 정도 소개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발도르프 교육의 목적은 영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예비하는 것, 그게 발도르프 교육의 목적이고 방법은 철저한 적기 교육에 두고 있다. 그런 정도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괴테 칸트 니체를 다루겠다라고 했는데 거의 못 다뤘죠. 괴테 얘기를 조금 소개만 하다가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려 5명을 지금 제가 90분 동안 다뤄야 되거든요. 90분 동안 5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요 다음 시간에 첫 시간이 10시 몇 분까지죠? 10시 반? 10시 20분 딱 1시간. 1시간 안에 5명을 다뤄야 되니까 10분에 한 명씩 해야겠네. 10분에 한 명씩.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이 사람한테 이게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핵심이 슈타이너 사상에 어떻게 연결된다, 슈타이너 인지학에 어떻게 연결된다 하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파악하는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몇 분이 참고자료라든가 책을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작년의 경험상, 작년에는 제가 꽤 많은 자료를 공유하기도 하고 책도 커리큘럼 비슷하게 짜서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아무도 안 받더라고. 그래서 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게 사실상 뭐 어렵죠. 혼자서 어떤 뭐 칸트를 공부해보자, 그럼 순수이성 비판 한번 보자, 순수이성 비판 한번 보자라고 마음먹고 보는데 한 10년씩 다 걸리더라고. 이게 쉽지 않죠. 혼자서 그 이따만한 1000페이지 되는 책을 또박또박 정독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개는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본인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는 따로 공부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고 각자한테 달린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책 속에, 근데 이제 한 사상가가 뭐 초기 사상, 후기 사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어서 따라서 보면 좋은데 또 그렇게 볼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다섯 명의 요것만은 읽자라고 하는 거 한 개씩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개씩만. 한 개씩만 말씀을 드리자면 괴테, 오늘 괴테 색채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괴테는, 괴테 세계관과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 정리되는 선은 없습니다. 괴테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은 그냥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를 정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괴테가 자연과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색채론입니다. 색채론. 예. 그 다음 칸트로 넘어갔어요. 슈타이너가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칸트 사상의 핵심에 해당하는, 칸트 사상의 핵심이라고 하면 우리 인식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정면한 거거든요.
인간의 사유가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증명한 게 칸트의 가장 지대한 공인데, 이 칸트의 어떤 사고 프로세스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아주 정교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대표작이 순수이성 비판이잖아요.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이 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실천이성 비판이라든가 판단력 비판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덕행위상학 기초라든가 연구평화론이라든가 이건 전부 순수이성 비판에서 그냥 파생돼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니체. 니체도 대단히 난해한 사상가죠. 그리고 워낙 뭐 책도 많이 쓴 사람입니다. 쓴 사람인데 니체 대표작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니체 사상을 집대성한 것은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을 보고 니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나마 약간은 논문의 형식을 띄고 좀 체계적으로 논리적 순서를 잡아서 쓴 책은 니체 책 중에서는 그런 형식으로 씌워진 책이 거의 없는데 초반에 하나 있고 후반에 하나 있습니다. 그 후반에 있는 요 책이 어찌 보면 특히 인지학과 관련해서 슈타이너가 니체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은 도덕의 계보입니다. 도덕의 계보. 예. 그래서 괴테 칸트 니체에서 각각 색채론, 파우스트, 그 다음에 순수이성 비판, 도덕의 계보. 오늘 제가 여기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들도 사실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현대 사상가들 중에서 켄윌버. 켄윌버도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상가인데 지금 살아있습니다. 60대 후반 정도 될 것 같네요, 나이가. 이 양반 책 중에 출세작, 대표작은 의식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의식의 스펙트럼, 이 한 권이 이 사람 사상의 출세작이자 동시에 뭐 대표작이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까 뭐 집필 활동을 더 할 거라는 기대는 별로 안 드는데 평생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책이 의식의 스펙트럼 이런 책이고요. 그 다음에 부럽게도 옆나라 일본에서는 지금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상가로 대접을 받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원래 20세기에는 문학평론가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죠. 문학평론가 중에서는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됐던, 뭐 받지는 않았지만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21세기 들어오면서 사상가로 변신을 합니다. 문학이라는 영역을 벗어나서 전체 어떤 인류사적인 거대 담론을 다루는 사상가로 변신을 해서 지금도 뭐 활발하게 최근에도 지난 한 10년간에도 많은 책을 펴냈는데 이 사람이 사상가로 변신을 알리는 대표작이 세계사의 구조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계사의 구조. 그래서 오늘 제가 다섯 명을 한 시간 동안 짤막짤막하게 핵심 어떤 개념과 내용들이 인지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한 권씩 집자면 이런 책들이 이들의 대표작이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더 권해드리자면 어떤 예컨대 우리가 가라타니 고진의 교환양식론을 공부하고 싶다,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세계사회 구조에 보면 그 교환양식론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시간은 없고 마음은 바쁘고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어떻든 요약된 거, 좀 더 심플한 거, 좀 더 요약된 거, 좀 더 쉬운 거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인지상정인데 이거는 100%입니다. 그런 걸 보면 볼수록 시간만 낭비합니다. 정말 시간 낭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그것이 제시됐던 어떤 맥락을 생각한 요약본을 봐가지고는 제대로 된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제대로 된 걸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렴풋하게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오히려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보충해야 되고 보강해야 되고 결국은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특정 사상가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 이런 것들은 아예 피해갈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대표작을 직접 내가 보고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어쨌든 우리가 발드롭 교육을 내가 만약에 부모로서 혹은 교사로서 이거를 내 인생의 중요한 한 축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쏟을 에너지, 정성, 그 다음에 삶에서의 의미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그 책 몇 권 읽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정성을 비해가면 의식의 스펙트럼은 절판된 걸로 알고 있네요. 아 그래요? 아 예. 그래요. 10만 원대. 예. 그럼 뭔가 다른 대체할 만한 게 필요하구나. 그럼 절판 안 된 책 중에서는 제일 좀 쉬우면서도 전체를 잘 볼 수 있는 책이 마침 대중적인 책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 케닐버가 무경계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신세계사에서는 무경계. 책이 짧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략 그 정도 이제 참고 도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앞으로 50분간 5명, 10분에 1명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테 얘기는 지난번에 파우스트에 대한 얘기는 짧게 했죠. 괴테는 괴테가 슈타이너에게 준 영향은 세계관에 상을 줬다. 세계관에 상을 보여줬다. 그럼 괴테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동양의 음양오행적인 이 주역적인 세계관하고 사실 개념만 달랐지 내용이나 구성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괴테 사상의 핵심을 몇 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양극성의 대립과 조화. 이게 사실 동양에서는 음양론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양극성의 대립과 조화, 그 다음에 총체성. 여기서 말하는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성의 대립과 조화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펼쳐진 아주 다양한 세계 현상들이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인 겁니다. 예. 어느 하나도 그 서로 주고받는 영향권에서 독자적으로 떨어져 있는 존재는 없고 모조리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동양식으로 얘기하자면 불교의 연기론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유기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총체성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또 하나는 순환적 상승. 모든 기본적인 운동, 이 우주자연의 운동 패턴들은 다 원운동, 순환운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한 바퀴,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죠. 한 바퀴 돌았을 때, 두 바퀴 돌 때, 처음 돌 때하고 그 도는 질서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순환에 의해서 생기는 구체적인 내용물들이 첫 번째 순환하고 두 번째 순환하고 내용물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같지 않고 동일한 질서를 반복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물들은 달라진다. 진화한다는 거죠. 한번 순환할 때마다 새로운 진화가 조금씩 덧붙여지는 식으로 순환적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괴테도 요 세 가지 원칙을 아니 세계관의 원칙이라고 제시를 했던 게 요 세 가지인 겁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나?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보여지는 게 크게 보면 요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 내용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오늘 색채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발도르프 교육에서도 색채론이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여겨지고 수용되고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게 중요한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습니다. 나중에 칸트도 이걸 이어받고 니체는 당연히 이어받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인식이 지금 근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 실증주의, 과학적인 도구적인 과학의 어떤 만능주의, 합리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유물론적인 원칙 이런 것들은 인식하는 주체인 인간하고 객관적인 세계인 대상하고 이분법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떨어져서 내가 하여튼 머리를 써서 그게 감성이 됐든 이성이 됐든 인간이 머리를 돌려서 바깥의 대상을 사유를 하고 그 사유 결과물들을 정리해가지고 뭐 이런 거 만들고 법칙도 만들고 한다라고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델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체와 대상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만약에 괴테라면 어떻겠는가. 괴테가 양극성의 대립, 총체성, 순환적 상성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런 원칙을 자기의 세계관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즉 주체와 대상의 문제, 인간 인식의 성격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하면 그게 이제 색채론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색채론은 그때 당시에 괴테 생전의 과학,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학적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그쪽에 교주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뉴턴이잖아요. 현대과학도 뉴턴의 패러다임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났거든. 뉴턴은 유일하게 인류 3대 과학자 중에 한 명으로도 꼽히고 3대 수학자 중에 한 명으로도 꼽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현재도 구사를 하고 있는데 이 뉴턴이 세계 본질에 대해서 뉴턴이 안 건드린 주제가 거의 없죠. 근데 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주제도 얘기한 게 있는데 괴테가 뉴턴이 가지고 있는 유물론적이고 과학실증주의적이고 이런 세계관에 맞서서 아까 말했던 그런 세계관, 괴테의 세계관, 괴테가 말하고자 하는 유기전체적이고 어떤 순환적인 세계관의 입장에서 색이라고 하는 어떤 색채론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뉴턴을 한번 비판하려고 시도를 했던 게 색채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괴테도 당대의 거물이지만 인류 역사상의 그물이지만 뉴턴도 못지않죠. 영향력으로만 보자면 아직도 뉴턴이 괴테 세계관을 이겨먹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뉴턴의 세계에 대한 논리는 뭐 심플합니다. 인간이 망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인간 망막이 있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성을 띠고 있고 그럼 아주 그 정묘한 빛 입자가 일정한 힘과 세기로 인간의 망막에 와서 부닥치면 망막에 퍼지는 어떤 스펙트럼 이게 색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색이다. 인간이 있고 빛이 있고 빛이 와서 인간의 망막을 때리면 여기서 시각적으로 스펙트럼이 퍼지는 거 그게 색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적 세계관은 심플합니다. 주체와 대상이 갈라져 있고 그 대상이 주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면 이게 주체가 이거를 어떤 사유과정에 의해가지고 사유과정에 의해 관념처리를 하게 되면 그게 명제다. 그게 인식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별 새로울 게 없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근데 괴테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본질은 그런 게 아니다. 세계 본질은 빛 입자가 망막을 두드리는 현상이라고 뉴턴은 정리했지만 그런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인식되는 색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색을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생리색이 있고 또 하나는 물리색이 있고 또 하나는 화학색이 있다. 우리가 색을 인식할 때 우리는 셋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인식하는 거다. 또는 셋 중 둘 혹은 셋 중 셋이 섞여 있는 방식으로 인식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다 쉽게 말해서 뉴턴이 말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물질과 아주 주관적인 주체의 의식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분리된 성격이 아니라 애초부터 분리할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개념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생리색이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생리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간단하진 않죠. 간단하진 않은데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생리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 상태에 따라가지고 색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성향, 나의 기분, 즉, 우리 내부의 심신의 상태, 요걸 반영해서 우리가 색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반영해서 색을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색도 그 사람의 어떤 심신의 상태에 따라가지고는 그때그때 다른 작용을 하게 되고 달리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생리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색깔에 대해서도
의식 수준에 따라가지고도 다르게 보이고 다른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그 사람의 기분이라든가 심신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이고 다른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생리적인 상태하고 색깔에 대한 인식하고가 뜰래야 뜰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색이 입자가 망막을 때리는 객관적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현상이 아니고 주체 상태에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물리색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빛의 입자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아무 매개 없이 그냥 전달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빛 입자가 순수하게 내 망막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빛은 망막에 올 때, 인간한테 올 때 이미 수많은 굴절을 거쳐서 온다는 거야. 굴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굴절은 물이 있으면 빛이 딱 들어가면 그죠? 물의 상태에 따라서 빛이 굴절이 되잖아요. 물리적 굴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대기 중에 수없이 많은 원자 분자가 있잖아. 실제로 바람의 상태, 습도의 상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우리한테 올 때는 실은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매개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빛 입자를 망망이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빛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리 상태에 달려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리적 굴절을 거쳐서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화학적인 과정이 또 개입이 된다 그래요. 화학적 과정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넣고 밑에서 불을 떼면 열이 얼마나 전달되는가에 따라서 주전자 색깔이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달궈지겠죠. 약간 빨갛게 달궈지겠지. 나중에 이제 물이 증발돼 버리면 까맣게 타버리겠지. 처음에는 빨갰는데 나중에 까매진다고. 처음에는 하얗다가 그 다음에 빨갛다가 그 다음에 까매지죠. 그러니까 열이 얼마나 들어갔는가에 따라서 애가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면서 색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대상이 특정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 못하고 그 특정 대상이 주변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서 끊임없이 색이 변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색이 성질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성질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이거는 잠시도 멈춰서 있는 경우가 없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이다. 그러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 상태에도 달려있고 생리색 그 다음에 물질적 매개에도 달려있고 예. 물리색 그 다음에 어떤 주변 환경과의 질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화학색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작용해가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색을 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색은 뉴턴이 말했던 예, 측정할 수 있는 입자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망막을 때려서 늘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그 측정 가능한, 계산 가능한 그런 스펙트럼으로 인지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아니다. 그럼 이게 뉴턴의 사상하고 괴테 사상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 차이인가? 얘는 주체하고 대상하고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괴테는 주체하고 대상하고 나와 세계 혹은 주체와 대상이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이 나중에 결론에 가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유의 철학의 결론은 자유의 철학 지금 아직 자유의 철학을 안 다루고 있습니다만 자유의 철학이 슈타이너의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핵심서입니다. 기본 핵심서인데 여기는 이제 슈타이너가 기존의 현대 철학과 구별되는 자기 인식론, 존재론을 쫙 정리해놓은 게 자유의 철학인데 여기에서 보면 가장 큰 차이가 기존의 철학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볼 것인가 아예 분리 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차이예요. 슈타인은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다고 보고 기존의 철학들은 이게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과 괴테의 경우도 딱 요 주제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색깔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뉴턴적인 세계관인 거고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건 괴테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우선은 그게 도대체 뭔 차이인데 그게 내가 세상을 볼 때는 뭐가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데 하는 거는 좀 더 이제 다 그 뒤에 나오는 공부들하고 연결해서 보기로 하고 우선 이것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괴테는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괴테는 됐고. 그 다음 칸트입니다. 칸트가 슈타이너한테 어떤 영향을 줬던가 하면
몸, 마음, 얼 이렇게 나누고 인간이 3원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여기도 3단계가 있고 여기도 3단계가 있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자각하는 것은 요 1, 2, 3이 있으면 1번과 3번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모르고 의식에 떠오르지 않고 우리가 우리 내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2번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요 2번이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이제 좀 이따가 그 용어 정리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발도르프 쪽에서는 보통 이걸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용어를 사용하는데 요거의 실제적인 의미는 감성, 이성, 도덕성 딱 요겁니다. 딱 요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요렇게 드러나는 건데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거,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건 딱 요거죠. 왜냐면 여기 득도한 분이 없기 때문에 요쪽은 못 다루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기혈과 세포의 움직임을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것도 못 다뤄요. 우리가 의식으로 자각할 수 있는 건 요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이 다루는 것도 딱 요겁니다. 교육이 다루는 것도 딱 요건데, 요 중에서도 요 세 개 중에 세 개 다 다루냐, 세 개 다 못 다루고, 교육도 요 두 개만 다루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자기가 자기 인식 가능한 것들은 딱 요 두 개에 거의 한정이 돼버립니다. 요 두 개에 한정이 돼버리는데 칸트가 얘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얘는 또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정말 정교하게 이 작동 프로세스를 쫙 보여줘요. 그래서 슈타이너도 적어도 감각혼 오성혼 수준에서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경로가 어떻고 메커니즘이 어떻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칸트 철학을 다 수용해요. 다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괴테가 없었다면 슈타이너 없었겠지. 칸트가 없었어도 슈타이너 사상 성립이 안 됩니다. 이쪽이 공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니체가 없어도 슈타이너가 없습니다. 니체는 결정적으로 여기로 돌파하는 논리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도 요 언저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요 수준에서 요 수준으로 의식의 비약이 가능한가, 의식의 도약이 가능한가 하는 걸 보여준 게 그 경로를 보여준 게 니체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상은 괴테한테서 왔다면 요 핵심적인 어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유 과정에 대해서는 칸트가 해명을 해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약적 상승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니체가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인지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관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칸트 얘기는 이제 요 프로세스들이 앞으로 자유의 철학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어떤 과정으로 여기에 쫙 전개가 됩니다라고 해놓은 것은 실은 자유의 철학에는 슈타이너의 입을 통해서 얘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역사적으로는 거의 칸트가 밝힌 내용이었다. 이거를 슈타이너도 인정합니다. 물론 칸트하고 슈타이너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프로세스를 얘기하더라도 그게 부여하는 의미는 본질적으로는 좀 다른 면이 있죠. 다른 면이 있지만 세부적인 프로세스, 분석적 프로세스 그 자체는 칸트가 정리해놓은 걸 슈타이너도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칸트 얘기를 하자면 칸트 출발점은 감각입니다. 자, 칸트가 철학계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일으켰다라고 보통 평가를 받는데 어떤 점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일으켰는가 하면요. 이겁니다. 불가지론. 우리는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 이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간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수없이 많은 과학기술들을 추구를 해왔던 건데 칸트는 이런 지하에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진리를 증명할 수 없다. 발견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입니다. 왜 우리가 구조적으로, 운명적으로 진리를 인식할 수 없게 돼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논리의 첫 단계는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도구는 감각이다 이거죠. 감각으로 인식한다. 예. 시각청각, 촉각이 없으면 데이터를 흡수를 못한다는 거지. 인식 대상들을 감각으로 인지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문제는 이 감각이, 어떤 존재, 모든 생명체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식의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들이 날 때부터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투우사가 빨간 망토를 휘두를 때, 이거는 소를 흥분시킬 목적입니까? 사람을 흥분시킬 목적입니까? 하는 거예요. 소는 생명이거든. 빨간 걸 휘두르나 파란 걸 휘두르나 똑같이 까만 걸로 보여요. 소한테는 빨간색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빨간 망토를 휘두르는 이유는 지켜보고 있는 관중을 흥분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사람은 빨간 걸 보면 반응하거든요. 빨간 걸 보면 인간의 어떤 기분 감정이 동하는 게 있습니다. 빨간 걸 봤을 때 동하는 기분 감정하고 파란 걸 봤을 때 동하는 기분 감정이 영 달라요. 이건 괴테 색채반에서도 하고 있는 얘기지만 가령 인간의 여러 가지 욕망들 중에서 가장 이 동물성에 가까운 기초 욕망이 식욕, 성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빨간 거는 이런 종류의 아주 동물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자극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는 건 이제 기회 있을 때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걸 어쨌든 동양에서는 소위 말해서 동기, 감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기운들끼리 공명한다. 같은 기운들끼리 공명한다라는 겁니다. 빨간 색깔이 어떤 특정 주파수일 거 아닙니까? 색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질은 주파수잖아요. 과학적으로 보면. 빛의 입자가 만들어내는 파동 에너지의 주파수인 건데 이 주파수가 인간한테 딱 들어오면 인간 암에서도 그와 같은 주파수대가 있거든. 그 주파수대가 튀어나가서 같이 공명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색깔을 봤을 때 특정 기분이 올라오는 거죠. 이런 논리로 나중에 이제 이게 좀 정교해지면 색깔 치료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사람이 너무, 뇌파가 너무 다운되어 있다든가, 이러면 우울한 거죠. 너무 업되어 있다든가, 이러면 분열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특정 색깔을 보여주면, 쉽게 말해서 업되어 있으면 주파수를 떨어뜨리는 색깔을 보여주면 좀 중화가 되겠죠. 이런 식의 논리로 색깔 치료라고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지는데, 그 빨간 게 인간의 어떤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성질이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의 식욕점의 색깔은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유흥가의 불빛도 다 빨간색.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 동네 식욕점에 파란불을 달았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정육점에 파란불을 달았다. 혹은 홍등가에 불을 전부 파란불로 바꿨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 술 먹으러 가다가 정신 차려야지 하고 집에 간다든가? 이러게 된 거예요. 갑자기 뭐 고기 매출이 팍팍 떨어진다든가? 진짜로 그럴 겁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만약 진짜로 바꾼다면 인간들이 경험적으로 그 빨간색이 필요하다는 거를 아는 거죠. 논리적으로 안 게 아니고 이건 경험적으로 알았겠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일단은 감각이 인식의 기초 도구다라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감각은 생명체마다 다르게 타고났다 이거예요. 생명체마다 다르게 타고났다. 감각이 물리적인 대상을 캐치하는 1차 도구고 이 감각을 받아들여서 관념화 하는데 두 단계가 있는데 중요한 단계가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얘를 보고 내가 어떤 기분이 드는 거죠. 즉 감성이죠. 감성. 감각이 캐치하는 거는 데이터고 로우 데이터. 로소스고 이 로소스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의미화하는 첫 번째 단계가 어떤 기분으로 의미화를 한다는 거예요. 좋다, 싫다, 불쾌하다, 쾌하다 이런 식으로 좋다, 싫다, 쾌불쾌, 오호와 쾌불쾌로 뭐 기초감정이 생깁니다. 기초감정이 생기면 요 기초감정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 요게 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먼저 대상을 인식하게 된다. 감성적으로 인식한 다음에는 얘를 다시 논리적으로 예, 얘는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작용을 하고 어쩌고 논리적으로 계산 가능하게 전환을 시킨다는 거야. 요게 이성이 하는 작업인 거죠. 이성이 하는 작업인데 우리가 감각기관을
태어날 때 타고났듯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방식도 이 감각기관의 구성이 운명적인 것처럼 운명적으로 구조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성의 어떤 스펙트럼 영역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사고방식의 틀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다. 경험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버렸다.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고 태어날 때 정해졌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선험적이라고 합니다. 선험적이다. 경험에 앞선다 이거죠. 경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틀, 접근하는 방식 이건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객관적으로 옳고 그르고는 도저히 따질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특정한 방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방식을 선언적 감성 판단 범주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물과 현상을 접해서 어떤 특정 느낌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느낌의 종류 과주수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동양에서 오엽칠정할 때 칠정이라고 분류하는 것처럼 네, 감정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감각이 무한대가 아니듯이 감성도 무한대가 아니고 몇 가지 기초감정들의 틀거리가 딱 정해져 있다. 이게 선험적 감성 판단 범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추상화해서 얻게 되는 이성적인 어떤 그 사유 방식. 요거는 이제 언어하고 주로 또 깊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이 주어, 수로를 사용하고 1인칭, 2인칭, 3인칭을 사용하고 이런 말의 구조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는 대략 현존하는 언어는 대략 한 600개 정도 됩니다만 실제 쓰이는 언어는 2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여 개 언어가 어족들이 다 서로 다르지만 공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문법적으로 주술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인칭에서 1, 2, 3인칭까지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은 공통돼. 이 공통된 어떤 틀거리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도 이 공통된 틀거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인간의 이성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감각, 두 번째 단계 감성, 얘들이 구조가 정해져 있고 이 범위 안에서 일단 인간의 이성이 움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의 어떤 틀, 이런 것들이 의식을 규정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의 종합으로 선험적 오성 판단 범주라고 하는 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칸트는 12가지의 범주를 제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무슨지 하면서 12개의 판단 범주를 제시를 하면서 인간이 100명 사고해봤자 이 12개의 범주에 대한 어떤 OX 판정 이상으로는 사고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예. 이 사고방식 외에 다른 사고방식을 인간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발견할 가능성도 없다. 이건 경험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날 때 그냥 운명적으로 타고나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자 인간이 감각, 선험적인 감성 판단 범주, 선험적인 오성 판단 범주 이런 틀을 가지고 세계를 인식한 거라면 이 세계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세계지. 이게 무슨 객관적 실체다 이렇게 얘기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물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성질이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사물 그 자체를 알 길은 없고 사물 그 자체를 알 길은 없고 단지 내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인식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 자체, 사물의 성질 그 자체는 물 자체고 내가 아는 것은 선언적 판단 범주에 의해서 예, 구조화된 논리를 알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불가지론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 칸트가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지 인간이 잘 살 수 있다. 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한다면 인간 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인간이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게 환상을 깨버리는 아주 파괴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 말고 다른 거로 인간은 잘 살 수 있다는 위로를 던져줍니다. 예, 그 다른 게 뭐냐 하면 인간은 진리를 알 수는 없고
예, 도덕률을 합의하고 발견하고 살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선미 중에서 진은 모르지만 선은 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인간은 진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선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라는 게 칸트 철학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칸트의 철학을 도덕의 왕국이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도덕률에 대한 발견만이 인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게끔 하는 힘이다 라고 칸트는 자기 철학의 결론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럼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칸트가 이걸 어떻게 이제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거 계속 반복되니까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흐름을 따라 가지고 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맨 처음에 감각이 이제 대상을 만나죠. 감각이 뭔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감각이 정보를 받아들이면 이건 슈타이너 일반 인간에게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자마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이걸 관념하는 첫 번째 작용, 머릿속에 어떤 희미한 상을 떠올립니다. 이 상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표상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표상 형상을 떠올립니다. 표상과 형상이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이거는 거는 나중에 일반 인간학에서 또 다뤄집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표상과 형상이 딱 떠오르면 머릿속에 희미한 상이 떠오른다. 즉 이거 내가 어디선가 봤는데 그리고 얘에 대한 느낌이 떠올라요.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감정. 이 표상 형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되면 한 번만에 되는 건 아니지만 얘를 반복 경험하면서 이 반복 경험 과정에서 얘에 대한 감정이 들어가는데 감정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감정은 호불호예요. 호불호. 좋다 싫다 쾌하다 불쾌하다 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추가되는 어떤 감정들이 덧붙여집니다. 덧붙여지고 이 감정의 사고의 영향이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고에 이거를 의미화를 해내는 거예요. 의미화를 해내고 조금 더 내가 경험한 대상이 예컨대 A다 그러면 요 A 요 꽃이다 그러면 요 꽃을 있게 한 환경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꽃이라고 하는 존재 전후 좌우를 조금 더 넓게 포착을 해가지고 조금 더 넓은 그 대상의 존재의 의미를 머릿속에서 조금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내는 거 요거는 이제 요 위에 영향을 받는 거죠. 위에 영향에 의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내서 그것을 어떤 의미와 가치로 마음에 품으면 그걸 감성이라고 해요. 예. 감성. 그러니까 감각이 데이터를 수집하면, 예. 표상이 떠오르고, 이 표상에 느낌이 가붙고, 이 느낌을 체계화해서, 예. 소위 무슨 의미다, 혹은 무슨 가치다, 라고, 예. 자기 내적인 정리를 하게 되면, 그걸 감성이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과정들이 벌어집니다. 요런 과정들이 벌어지는데 요게 이제 한참 요런 식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거가 요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발달론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네, 나이에 따른 발달론이 발달되어 있는데 대체로 발도르프식으로 얘기하자면 초등학교 과정은 이게 지배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과정은 요런 식의 세계인식이 거의 다 지배하다가 13살, 4살 여기를 통과하는 과정. 14살이죠.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발도르프도 가만 보세요. 육체적 변화에 따라서 인식 방식이 변화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칸트가 이미 밝혔던 거예요. 발도르프에서도 7살이 되면 7년 주기 있잖아요. 7살이 되면 이빨갈이 한다 그러잖아요. 물리적 감각 상태가 바뀌는 거잖아. 물리적 감각 상태가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감성이 막 집중적으로 발달한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다가 14살이 왜? 물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때거든. 7년 주기에서. 14살이 되면 남자고 여자고, 이게, 생식력이 생기잖아, 생식력. 예. 그 전에는 남자고 여자고, 물론 뭐, 요즘에 이제 시대차도 있고, 개인차도 있고 하니까 생리를 조금 빨리 할 수도 있고, 애들이 성에 빨리 눈을 뜰 수도 있고, 조속하기도 하고, 시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만, 일단 자연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13살, 만으로 13살은 돼야, 예, 남자의 정자도 생산력을 가지고 여자도 그때 생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요즘은 애들이 성장 촉진제 먹고 10살에도 생리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치킨 때문입니다. 아, 진짜로. 치킨 왕국이잖아요, 치킨 왕국. 근데 우리가 먹는 닭들은 전부 성장 촉진제 먹은 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닭을 사람이 먹으니까 사람도 성장 촉진제를 계속 먹는 거지. 그거 브로이어 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닭들은 전부 180일 이내에 도축시키는 애들이거든요. 도축의 논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닭을 A4 용지 사각형에다 가다놓고 사료만 먹여서 키우는데 이게 상품 논리에 따라서 순환을 빨리 해야 되니까 얘를 빨리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 촉진제를 넣잖아. 너는 애가 비대하게 살이 찌잖아요. 살이 찌다가 그러니까 뼈는 가는데 살은 찌니까 다리뼈가 몸무게를 못 이기는 때가 오거든. 다리뼈가 띡 부러지는 때가 온다고. 요때가 한 100, 여기까지 한 18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요때 애 도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백숙, 옛날에는 연계가 어린 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영양가가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요즘 우리가 치킨집에서 먹는 모든 닭은 다 연계죠. 예, 닭으로서의 개생, 닭개짜, 개생을 살아보기도 전에 한 석 달 만에 잡힌 애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닭은 다 연계입니다. 다 연계인데 그리고 얘들의 공통점은 다들 성장 촉진제 먹고 부풀려진 닭이라는 거죠. 부풀려진 닭이다. 치킨 진짜 많이 먹잖아요. 삼계탕도 많이 먹고 치킨이고 삼계탕이고 유통되는 닭들은 그 구조에서 벗어나는 닭이 없죠. 직접 키운 거 빼고는 그 구조로 벗어나는 닭이 없어. 모든 양계장 닭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동물한테 통하는 성장 촉진제를 끊임없이 사람 먹으면 사람이 당연히 사람도 동물인데 영향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도 생리 빨라지는 거예요. 애들이 생리 빨라지고 남자애들은 저 자외형이 빨리 하고 자외형이 빨리 하고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면 벌써 해버리고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면 여자들 생리해버리고 이게 아니 꼭 치킨 때문만 아니고 치킨으로 대표되는 이런 종류의 어떤 이게 문명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들을 왜곡시키고 있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해서 감성이라고 하는 놈을 인간이 확보를 하고 그 다음 이 과정으로 들어가서 이 과정은 그러니까 감성은 결국은 직접적인 자기 체험에 대한 일종의 기분의 체계화입니다. 느낌과 기분의 체계화 같은 거를 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루는 절차가 이성으로 성화를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성으로 이걸 성화시키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개념이 잡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성운이라고 할 때 이 오성이라고 하는 그의 사전적인 정의가 개념 잡는 능력, 개념 형성하는 능력을 오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개념이 뭐냐? 오성할 때 오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네. 다섯 오자 쓰고 밑에 입구자. 다섯 오자 쓰고 밑에 입구자를 써요. 예, 요거 오성 요렇게 쓰는데 그러면 요 오자 오자 요거 자체를 이해를 하자면 동양에서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는 서양의 숫자라고 하는 건 세능 기능 중심으로 숫자를 이해를 하고 있지만 동양에서는 숫자 자체를 자연의 변화 단계 그 자체를 수로 표현을 하려고 애를 썼고 예, 자연의 변화 리듬을 변화 리듬을 추상화해서 수를 인식을 했었습니다. 수를 인식을 해서 게다가 이제 수천 년 전부터 최소한 주나라 때부터 한 3천 년 전이죠. 주나라 때부터는 우리가 오늘날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지게 되는데 그때 갖춰졌던 틀들이 지금 하나의 전통 문화와 세계관으로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죠. 단적으로 말하자면 음양오행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오행적인 세계관에서는 숫자가 오행으로 치환이 되고 그 오행이 전부 자연의 어떤 상태를 표하는 걸로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가 뭐를 의미하는가? 오의 의미가 뭔가? 오가 그냥 다섯 개다가 아니라 오의 의미가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오는 오행으로는 오행은 아시다시피 목화토금수잖아요. 오행이 목화토금수죠. 오행 중에서 오는 오행으로 치환이 되는데 오행 중에서는 토예요. 토. 토로 치환이 됩니다. 그럼 이 토의 의미가 또 뭐냐 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운동 과정들이 있으면 이 운동 과정들을 한번 싹 종합해내는 게 토의 역할이라고 봐요. 앞에 운동 과정들을 한번 싹 총체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종합해서 섞어버리는 거. 요게 토의 역할이라고 동양에서는 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가 이 오자가 한번 종합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종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양에서 이거 네 번째로 우리가 보통 입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입구자가 의미하는 것도 사실 엄청난 종합성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입구로 쓸 때도 있지만, 붓으로서의 입구자는 인간이 세상을 공간인식하기 위해서 발달하는 게 기하학일 텐데, 기초, 기하, 도형은 동양이고 서양이고 세 가지거든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동양에서는 원, 방, 각이라고 했잖아요. 원, 방, 각이라고 했고, 이 원방각의 숫자가 1, 2, 3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개념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천, 지, 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지인이라고 얘기되는 소위 삼일체 논리의 출발. 이게 기하적으로는 원방각이에요. 원방각인데 한문 품사를, 부수를 가만 보세요. 동그라미 있습니까? 한문에? 없지요. 세모는 있습니까? 없지요. 한글 부수에는 있죠. 내가 부수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음소에. 요거는 후음에 있잖아요. 요거는 치음에 있잖아요. 치음에. 시역계열, 지역계열. 요거는 미음, 비역계열에 있잖아요. 한글에는 이게 다 구별이 되는데 한문 부수에서는 요거하고 요거는 없어요. 그래서 한문에서는 네모 안에 동그라미 세모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요.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한문에서는 네모 이거 자체를 동그라미와 세모의 결합된 의미를 부여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체적인 종합이다 이런 뜻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모자 들어가는 게 또한 종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성할 때 이 오자 자체가 종합이잖아. 무지하게 종합시키는 거지. 뭘 종합하고 종합해서 종합한 거를 종합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수잖아요. 한 10개가 있다, 20개가 있다, 그럼 얘들을 이렇게 끌어 모아. 끌어 모아서 얘들을 막 섞어. 섞어 놓은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려고 그래. 한마디로. 그러려면 이걸 바로 추상화라고 합니다. 추상화.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각각 이질적인 것들 안에서 어떤 공통된 본질을 찾아내서 이걸 가지고 그 무리를 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거든. 그래서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과감한 생략과 종합을 동반합니다. 과감한 생략과 종합을 동반하면서 여러 개에 스며들어 있는 뭔가를 공통된 본질을 중심으로 하나로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추상화인 거죠. 그래서 개념 논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왜 인간은 개념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됐겠는가? 우리의 감각 경험은 너무나 무궁무진하잖아요.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무궁무진하고 서로 각자 다른 거를 이 상태로 두고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몇 개의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일종의 그룹핑으로 딱딱 분류를 해서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명의 발달 과정 속에서 인간이 체험하고 다룰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시에 이것들을 개념화해야 되는 필요도 더욱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발달합니다. 개념이 발달하고 한 인간의 발달 과정 속에서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는 감성이 발달할 때예요.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면 개념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글이 엄청나게 의식에 다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른 영향을 주게 되는데 뭐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낱말들이 추상적 개념어들입니다. 인간 이런 것도 개념어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 인간도 있고 늙은 인간도 있고 뭐 구체적 인간들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다 다른데 인간이라는 가지고 있는 공동 속성을 뭔가 예, 정의하면서 그것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개념화 해놓은 게 인간이라는 낱말이거든요. 인간 이런 것도 개념어입니다. 개념어. 예. 그 정의 당연히 개념어죠. 국가 개념어죠. 이런 다 개념어입니다.
토시 빼고 구체적인 어떤 기분에 대한 설명 빼고 아주 일상적인 어떤 그 우리가 감성을 표시하는 말 빼고는 거의 개념에서 출발해요. 개념은 아닌 것들이 없습니다. 자, 그럼 개념. 오성원이라고 하는 애는, 자, 이성이라고 하는 애는 개념부터 출발합니다. 개념. 세상을 전부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죠. 사실 여기 우리가 아카데미, 이것도 개념이죠. 우리가 아카데미 하면 사람들이 소통하는 혹은 공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특정한 방식을 정의적 상을 머릿속에 담고 아카데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카데미는 세미나하고는 다르죠. 예. 뭐 서구식으로 얘기하면 콜로퀴엄하고도 다르고 예. 디베이트하는 거하고도 다르고 다릅니다. 뭔가 특정한 방식의 예, 공부 방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지 일상어가 아닙니다. 개념하고 다른 거는 일상어라고 해야 되겠죠. 일상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생활 현실에서 겪는 감각과 감성을 표현하는 이런 걸 일상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개념,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개념으로 다시 이해를 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냥 감각적으로 일상어로 이해했던 세계를 문자의 세계, 논리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거를 다시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라고 하는 것도 실은 가족관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개념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이미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애 낳고 어떻게 키운다라고 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 혈연관계는 제도거든요. 제도. 원래부터 우리가 혈연관계 가지고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동물들을 보면 예, 낳았더라도 일정한 나이 때 되면 헤어져 버리잖아. 헤어져 버리지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끼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관계 맺고 상속된 관계를 맺는 뭔가 제도를 만들었어. 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가 재생된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개념을 쓰는 거예요. 가족, 이거 제도입니다. 이거 개념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 엄마, 아빠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말이고 가족 속에는 제도와 문화가 들어가 있다. 엄마, 아빠는 그때그때 다르다. 엄마, 아빠는 로소스인데 가족은 제도와 문화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어들로 세계를 인식하게 되면 온갖 것들을 개념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인식을 합니다. 개념으로 치환을 해서 인식을 한 다음 이 개념어들을 일정한 논리적 순서 모순되지 않고 기능적으로 우리가 의식하는 대로 모순되지 않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정한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를 잡는 사고방식이 발달해 그걸 논리라고 해요. 그래서 개념이 잡히면 그 다음에 논리가 정연해집니다. 논리가 정연해진다는 것은 개념어가 가령 동그란 네모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동그란 네모 이건 모순이죠. 모순이죠. 동그란 네모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비논리적인 거죠. 비논리적인 겁니다. 근데 논리라고 하는 거는 모순을 피하면서 최적의 질서가 나오도록 순서 잡는 거. 이게 논리인데. 이것도 훈련되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 이게 훈련되는 과정이 우리가 문법적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과정. 이게 논리를 잡는 가장 기초 과정이에요. 문법적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거. 어렸을 때 애들 말은 문법이 없잖아. 문법적 질서에 안 맞잖아요. 아직까지 문법적 질서로 나오지 못한 아이들의 언어. 그 언어 자체가 문법적 질서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사고도 문법적 질서가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아이들은 논리적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잡혀야 논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선은 모든 것을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걸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배치하는 훈련. 요게 대체로 발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나이대는 한 3, 4학년부터 시작된다고 보죠. 그런데 그 밑에 썼던 감성보다 저런 논리력, 개념 논리력 이런 것들이 더 인간의 사유를 중심을 차지하고 주도하기 시작할 때에는 14살 이후부터라고 보는 겁니다. 14살 이후부터고 이 14살부터 한 18살 때까지가 저러한 이성적인 능력이 가장 잘 발달하는 나이대라고 보고
저 과정을 통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 논리. 자기 자신.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 이걸 정체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사춘기라고 하는 거거든. 사춘기를 건강하게 통과하면서 자기 자신을 개념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하면 우리가 자아가 정립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네. 개념 논리가 발달하면 여기에서 추가적이고 파생적으로 쫘쫘쫘쫘 따라 발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념 논리로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를 또 추상화해서 극도로 추상화시키면 수학적인 사고방식이 나오게 되고, 그 수학적 사고방식으로 대상을 수학적 사고에다가 틀 지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걸 계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놓고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인간이 돼가는 과정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출산율이 어떻고, 이게 다 수학적 사고 아닙니까? 예. 임금이 얼마 오르면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게 다 수학적 사고예요. 수학적 사고로 세계를 재구성해서 이해한다. 계산할 줄 압니다. 계산을 잘하면 요 계산에 의해서 예측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측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이라고 하는 건 다가올 걸 아는 거 아닙니까? 다가올 걸 알 수 있다. 우리가 마치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공식만 알면, 값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공식이 있고 이 어떤 값, 여기에 대입시킬 변수값을 우리가 추정해낼 수 있으면 따다다닥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거든. 그러면 아, 지금 변수값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대략 답이 어느 범위 안에서 나오겠구나, 이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평소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에서 내고 있는 수많은 통계들이 있잖아요. 그 통계가 어떤 통계가 무슨 값이 나오면 다른 통계하고 몇 개 딱 더해서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네 하고 예측해버린다고. 그런 식으로 예측에 쓰게 됩니다. 이 예측이 능숙해지게 되면 미래만 예측하는 게 아니고 과거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겠죠. 프로세스를 거꾸로 돌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과거도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측과 추론이 이루어집니다. 예측과 추론에 능숙하게 되면 드디어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판단.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상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예, 대상의 어떤 그 프로세스 전체를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애니까, 그거는 감성에서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얘를 내가 이용해 먹으려면, 요건 이성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어떻게 행동한다 라고 자기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이게 판단이죠. 예. 그래서 판단의 자신을 얻으려면 추론과 예측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자기 판단에 자기 자신감이 생겨요. 자기 스스로 개념, 논리, 계산, 예측 추론 이런 거, 요 앞과정들, 앞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예, 자신감이 없으면 자기 판단을 못 믿죠. 자기 판단을 못 믿으면 전문가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즉, 우리가 흔히 이제 발도르프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크면 어렸을 때 모방에 의해서 세상을 배우고 그 다음엔 권위에 의지해서 세상을 배운다 그러잖아요. 권위에 의지해서 세상을 배우고 어느 때가 되면 독립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독립주체적으로 살아가려면 자기 판단에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기 판단에 자신감 없는 사람은 평생 권위 의존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판단력을 익히게 되는데, 이 판단 중에서 최고로 수준 높은 판단은 도덕 판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도덕 판단은 딴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예. 여러 가지 형식과 레벨의 판단 범주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두고 행위하고 살아갈 것인가, 요게 인간이 내릴 수 있는 판단 중에서 최고 수준의 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발달하면 도덕성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이 발달하면 그 결과는 결국 도덕성으로 간다. 근데 이런 의미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착하고 심정적으로
이렇게 뭐 호의적으로 사람을 잘 대해주고 잘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이걸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이런 의미에서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파악하고 있는 세계 전체, 세계 전체를 내가 얼마나 명료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가, 또 세계와 나와의 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따라서 이 세계에 필요한 과제가 뭐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나는 뭔 일을 해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은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고, 이거를 포함하는 의식을 도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은 고도의 어떤 판단 능력, 집대성을 요구하는 거라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의미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어렸을 때 쟤 참 말 잘 듣는다, 착하다, 이런 거하고는 레벨이 다른 거죠. 의미가 다른 거죠. 우리가 일상으로서는 도덕적이라고 하는 게 규범 잘 지키고, 그죠? 예의 범절 잘 지키고, 이걸 도덕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철학적인 의미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종합 판단력이 가치관을 형성했을 때 그걸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종합 판단력이 가치관을 형성했을 때 그것이 도덕성이다. 여기까지가 칸트 철학입니다. 그런데 시간 다 돼버렸네. 10분에 하나씩 해서 5명 하려고 그랬는데 2명밖에 못했는데 끝나버렸네. 그러면 할 수 없이 다음 시간으로 또 2월에서 여기 벌써부터 진도가 조금 밀리는데 조금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쉬는 시간이니까 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웃음) 제가 지금 5명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괴테 칸트 2명밖에 얘기를 못했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니체도 아직 얘기를 못했고, 예. 되게 쓸데많은 어떤 바로 우리 오늘날의 현실하고 관련해서 해석적인 틀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윌버나 케닐버나 가라타니 고진이 사실 굉장히 유용한 사고를 제공해줘요. 근데 얘기를 못했는데 용어 정리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요 뒤에 자유의 철학이나 일반 인간학에서 철학자들을 다시 다룰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으니까 계속 밀리면서 진도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요 시간에는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용어를 하겠다고 단톡방에서 얘기가 오간 게 있었죠. 자, 먼저는 인간 삼원성 관련 용어들, 즉 몸, 혼령, 신체, 영혼, 정신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것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몸, 마음, 의리라고 한글로 표현을 했는데 요거에 대한 정리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몸에 해당하는 건 그냥 body라고 하죠. body. 그냥 body라고 하고 마음에 해당하는 건 그냥 다 soul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이라고 번역되는 그거는 영어로는 spirit입니다. 요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를 요거를 신체, 요즘 또 어떤 사람은 요걸 또 육체라고 일부러 또 막 쓰는 사람도 있던데 하여튼 요걸 신체라고 합니다. 신체라고 하고 요걸 영혼이라고 번역들을 많이 하고요. 소울을 영혼이라고 여기저기서 다 번역들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스피릿은 뭐냐 그랬을 때 정신이라고 번역들을 많이 합니다. 정신이라고 하는데 제일 많은 번역이 정신, 영혼, 신체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들, 이걸 제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데들이 있고 이거를 몸, 혼, 영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출판되어 나온 책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우선은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용어 정리가 안 되냐, 왜 번역이 통일이 안 되냐 라고 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뭐냐 하면 모국어에 대한 이해가, 이 번역이 제대로 되려면 모국어,
송신호가 있고 수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한국으로 번역한다, 혹은 독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라고 했을 때, 송신호는 독일어,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죠. 독일어나 영어를 얘기하는 거죠. 수신호는 우리 모국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송수신이 다 은밀하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그나마, 좋은 번역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수신호. 수신호는 우리 모국어입니다. 모국어인데, 우리가 모국어에 대한 실력이 너무 바닥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모국어에 대한 실력이 바닥이다. 왜 바닥인가?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거죠. 첫째로는 모국어, 한국어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뭐 낱말로 따지자면 한 70% 정도가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자를 안 배우고 안 쓴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 고운말 뭐 바른말 뭐 무슨 논리를 갖다 붙이더라도 우리가 한자를 모르면 우리말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가 도저히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일단 예, 명료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그냥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주어진 문화적 환경인 거야. 한자를 모르면 모국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동음 이어들이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다른 역사성과 문화성을 가지고 이게 의미화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한자를 모르면 구별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모르면 모국어는 꽝이다 완전. 모국어는 꽝일 뿐만 아니라 한자가 표의어이기 때문에 표의 문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정한 성격에 의해서 우리가 개념어를 만들었을 때 개념의 정확성이 주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학술 개념어에 순환글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학술 개념어에. 특히나 추상적인 학술 개념어에 한글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한글은 뭔가 개념어를 만들었는데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야. 어울리도록 구성된 그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술 개념어를 쓸 때는 전부 한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정작 그래놓고 한자를 몰라. 한자를 모르니까 개념어는 한자로 되어 있는데 한자를 모르니까 그 다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 순서들 있잖아요. 소위 이성의 축적이라고 하는 이 다음 순서들이 전부 방해를 받게 되는 거야. 개념이 명확히 정립이 안 되니까 논리가 엉성해지게 되는 거고 논리가 엉성해지니까 계산, 추론, 판단 이런 것들이 전부 엉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오성훈의 성숙이 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야. 언어 문제 때문에.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한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이제 한글은 제대로 아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한글은 제대로 아냐? 한글도 표의성, 표음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글이 가지고 있는 표의성, 표음성에 대해서, 이제서야 박모 씨가 겨우 최강권 낸 게,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자산 중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하다시피가 아니지 유일한 거지 그냥. 그러니까 제자 원리 모르고 음소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감과 의미에 대해 가지고 전혀 모르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쓰고. 에이 말이란 게 원래 그렇고 외국인들도 다 그렇게 하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외국 애들은 그 뭐 딴 거 볼 거 없고 그냥 영영사전만 보셔도 영영사전 한 편에 놓고 국어사전 한 편에 놓고 걸이라고 하면 소녀라고 번역이 되겠죠. 걸의 정의를 찾아보고 소녀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그 밑에 설명이 나오는지. 그러면 제대로 구성된 표준화된 영영사전이라면 이 걸이 가지고 있는 라틴어근 그 다음에 걸이 쓰였던 역사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우리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모국어 자체가 너무 약해 지금. 모국어에 대한 이해 정도가 너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다. 한자에 대해서, 여기 한자 거의 다 문맹일 거예요. 아닌 사람 몇 명 있는데, 다 도친 개친 정도 되는 수준으로 비슷비슷하게 리미트 문맹입니다. 문맹의 정면선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한자를 모르니, 영하고 혼하고 구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글자가 분명히 다른 걸 표시하고 있는데 영이 표하고 있는 자연 실제 현상과
혼이 표현하고 있는 자연 실재가 뭔지를 머릿속에서 의식적으로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구별이 안 되니까 영혼이라고 말하고 아무 문제의식 못 느끼는 거야. 예. 근데 영하고 혼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어차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혹은 현상의 어떤 것을 인간이 관념화해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 대상이 실제 있어야 돼요. 실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설사 추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추상적인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라도 있어야 돼, 실제. 그거 없다 그러면 대상 없는 말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서 영이면 영이라는 말이 지시하는 실제, 혼이면 혼이라는 말이 지시하는 실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두 개를 묶어 쓸 수는 있죠. 묶어 쓴다면 그거를 아울러서 표현하려고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언어가 모국어가 근본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도 나도 그걸 구별을 못하면 어떤 이런 근거에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사회적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특정한 맥락에서 쓰여진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어감으로 주고받는가 하고는 별개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그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법적인 용어가 있다. 일상상규에 의해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들이 법용어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일상상규, 일상상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상식적인 규범의식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법이 말하는 상식적인 규범하고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생활현실에서 예, 누구나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하고 과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른데 그러면 이거는 법률 용어인데 법률에서 일상상규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이건 생활의 상식하고 다른 거예요. 예, 생활 상식을 가지고 법률 용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아, 안 맞는 거죠. 악의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예, 그런 것처럼 그러면 법률 용어로서의 상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상규란 무엇을 대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의미로 쓰는 용어다 하고 용어집에 딱 정의가 돼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해석이 다 달라지잖아. 해석이 달라져 버리면 법의 안정성, 형평성 이런 게 추구 안 돼요. 법이 성립이 안 돼요. 예. 제가 법을 사례로 들었습니다만 모든 영역에서 다 똑같은 거죠.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발도르프에서도 슈타이너는 철학자입니다. 사상가고. 슈타이너가 사고라고 말했을 때, 슈타이너가 의지라고 말했을 때 이게 우리가 통상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고 의지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가지고 명확히 정의를 하지 않고 이걸 써버리면 이제 완전히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요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바디를 신체라고 표현한 거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신하고 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바탕을 다 체라고 합니다. 예.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틀 지워진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틀 지워진 환경은 물리적 환경은 다 체라고 해요.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만 쓰는 겁니다. 동물 몸에는 신이란 말 안 써요. 훨씬 더 동물적인 것은 육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신체보다는 동물적인 겁니다. 근데 이번에 어느 모 협회 아카데미에 보니까 이것도 육체라고 해놨던데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몸은 육체라고 하면 마땅치 않아요. 그건 동물의 몸하고 동물 몸의 단백질하고 인간 몸의 단백질인데 인간 몸의 단백질하고 동물 몸의 단백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요소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발도르프에서도 흔히 인간의 신체를 또 세 가지로 나눠서 광물질, 식물질, 동물질이라고도 하고 그냥 물질, 에테르, 아스트랄이라고도 하는데 요 세 가지가 혼합돼서 인간의 신체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직 에테르, 아스트랄이 뭔지 잘 정리가 안 되시겠지만 에테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얘들, 그러니까 물질, 머티리얼, 에테르, 아스트랄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비율이 1대1대1이냐? 아니거든요. 1대1대1이 아니거든. 그리고 만약에 이게 1대1대1인 어떤 존재하고 1대3대1인 존재하고 1대2대3인 존재하고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동일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배율이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단백질은 네발 달린 짐승들의 단백질하고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사람 잡아먹으면 안 돼요. 동물을 잡아먹어도 동물 잡아먹는 거하고 사람 육고기 먹는 거하고는 그건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는 말은 동물성에 가까운 걸 표현할 때 육이라고 한다. 육고기라고 하잖아요. 육고기. 고기 덩어리를 육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신체라고 했을 때 이 신에는 아스트랄의 배율이 높다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 신체만이 물질, 에테르, 아스트랄 중에서 다른 모든 존재에 비해서 아스트랄 배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과학용어로는 똑같이 단백질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실제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다른 거야. 질이 다르다는 거죠. 질이. 그래서 인간 몸에만 신체를 쓴다. 그래서 뭐 어쨌든 신체라고 해도 이거는 기존의 학술계에서도 바디를 신체라고 하는 거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육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한문을 잘못 쓰는 거다. 그 다음 영혼.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인간의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거를 그냥 통틀어서 얘기할 때 영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는데 영어에서 정신적이고 관념적이고 통틀어서 요 두 개잖아요. 소울하고 스프릿. 요 두 개인데 요 두 개를 구별 없이 묶어서 얘기할 때 영혼이라고 해도 되죠. 근데 특정 단계의 성질을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 될 때는 어떻게 구별해 주냐면 요건 혼, 요건 영 이렇게 딱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글자는 요렇게 쓰고 혼이라고 하는 글자는 요렇게 쓰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한문 파자를 해봤자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멋대로 떠들어도 모르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떠들어도 모르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자를 좀 해보자면 요거는 요 위에 있는 게 비잖아요. 비.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근데 모든 생명이 있으려면 물하고 불, 수와 화가 없으면 생명이 없죠. 수는 물질의 기초가 되는 거고 여기에 빛이 들어감으로써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립니다. 제가 아까 네모는 모든 것의 종합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종합적인 게 세 개나 있어요. 보통 동양에서 생명의 출현, 숫자로서 생명의 출현을 의미하는 숫자가 3입니다. 3. 예. 1은 태극이고 2는 음양이고 3은 삼재인데 3단계나 돼야 생명이 나타난다. 오행으로는 목이 3이거든요. 첫 번째는 수가 오고 두 번째는 화가 오고 세 번째 목이 오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게 근본이고 여기에 어떤 온도가 더해져야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운동이 일어나는 걸 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종합을 세 번 한 거예요. 이거. 뭔가 생명이 나오는 거죠. 비 내리고 종합이 일어나고 그럼 여기 지금 하나 끄면 보통 동양에서는 하늘이라 그래요. 하늘은 그냥 자연의 이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 끄면 땅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서로 대응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가 서로 이어지면 하늘과 땅이 이어지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여기도 뭔가 생명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명현상이 일어나는데 왼쪽에도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도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무당할 때 무자거든요. 무당이 뭐하는 사람이냐? 현실의 세계와 영적 세계를 연결하는 사람이 무당이잖아요. 그럼 영적 세계란 뭐냐? 현실 세계는 우리 눈에 감지되는 것들이 현실 세계고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눈에 감지되는 것들이 온 어떤 기원적인 기운의 세계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걸 연결하고 봤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하늘에서 비 내리고 이게 종합해가지고 저기 뭔가 창조가 일어나는데 그 창조가 일어나는 거에 좌우로 사람이 끼어 있는 거. 이게 뭘 뜻하는 거겠냐? 창조가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자연 만물에 다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만약에 동양의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자면 음양오행이 관찰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잖아. 심지어는 주역에서는 음양오행은 사람과 귀신이 겸해서 쓰는 원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계에도 음양오행이 통한다는 거예요. 현실계에도 음양오행이 통합니다. 보편적이라는 거죠. 보편적이다. 이런 보편적인 어떤 원리가 있는데 비 내리고 종합해서 천지가 감응해가지고
창조가 일어나는 거. 이거는 어디나 다 통하는 보편적인 원리라는 거야. 이 보편적인 게 자연에도 통하고 사람한테도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도 있고 사람한테도 있는 어떤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 이게 자의적 해석이 아니고 힌두교에서 바깥에 있는 영의 힘을 브라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들어와 있는 영적 힘을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밖에 있냐 안에 있냐의 차이일 뿐이지 두 개의 힘은 동질적인 힘이라고 봐요. 그래서 안에 있는 아트만이 내가 브라흐만이었네? 브라흐만이랑 같은 거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내부의 아트만과 외부의 브라흐만이 만나서 의식적 일치를 이루면 요걸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가 전 세계 모든 고등한 수행 종교에는 다 있잖아. 이와 똑같은 논리 구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신성이란 내 안에 그리스도 기독교 버전으로 이런 거고 성령이 임재했다가 뭐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신성이 바깥에 있는 신성과 만나는 걸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불교에서 불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불성이라고 말하나 성령이라고 말하나 이런 것들은 안에도 밖에도 있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편적인 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이다. 그러니까 영은 인간한테 한정된 게 아닌 거죠. 영은 우주적 실제인 거죠. 하나의 기운으로서. 우주적 실제입니다. 그런데 소울이라고 하는 요거는 사람한테 한정된 거예요. 소울은 사람한테 한정된 겁니다. 요 글자 자체는 이 혼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글자를 파자해보면 되게 물리적인 뜻이 나옵니다. 요게 요 옆에 있는 게 운자거든요. 운자는 말 그대로 구름처럼 날아가는 기운이에요. 요거는 귀자잖아요. 귀자. 귀신할 때 귀자. 우리가 흔히 혼비백산이란 말하죠. 혼비백산. 사람이 죽으면 혼비백산한다. 혼은 날아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백은 흩어지고. 그때 백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 요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적 요소는 물질계로 들어가서 순환해버린다. 근데 정신적 요소들은 어딘가로 날아간다. 사람이 죽으면 날아가는 게 있고 흩어지는 게 있다. 날아간다. 어디로 날아가냐? 영적으로 날아가버려요. 영적으로 날아가는 임시적인 기운. 자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요 물질은 물질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물질계는 영원히 순환하는 자연이잖아요. 근데 혼이라고 하는 놈은 자기 실체를 유지를 못해. 유지를 못하고 어딘가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 어딘가가 영계입니다. 그러면 영계하고 물질계 두 개는 영계하고 물질계 두 개는 영원히 순환 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두 실체입니다. 근데 인간의 혼은 예, 살아있을 때만 잠시 유지되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즉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실체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임시 가한물이다. 여러 조건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어떤 상태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조건이 바뀌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가 아니고 실체는 얘도 실체, 얘도 실체예요. 근데 얘는 이 두 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예, 변덕스러운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냥 임시적인 기운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음양삼재 얘기를 하지만 음양은 실제예요. 음양은 실제지만 나머지 삼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상오행 이런 것들은 음양의 효과입니다. 그때그때 나타나는 거지. 그때그때 나타나는 거지. 본질적인 두 개는 음과 양이에요. 예.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말은 임시가음물인 인간의 마음을 한정해서 사용할 때는 혼이라고만 하지 영자 안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 영혼은 일상으로는 쓸 수 있지만 정확히 소울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야 된다. 그러면 영혼이라고 쓰면 안 되고 혼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혼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영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몸혼영이라고 하는 번역 계열 구름이가
신체 영혼 정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확한 용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구별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썼다는 거 이게 이제 사실 문제가 이게 제일 큰 문제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보면 뭐 정신자, 생명정신 뭐 저거 막 써놓은 거 보면 사람들이 읽다 보면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구별이 안 됩니다. 애초에 정신이란 말, 이 용어를 정신없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과연 스피릿이라고 하는 특정한 성질에 배당될 수 있는 용어인가를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을 글자로 써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정입니다. 이게 정입니다. 이게 정인데 이게 정이 뭐냐? 사랑보다 더 슬픈 게 정이라고. 예, 그때 그 사람이 말하죠. 그럼 정이 뭐냐 하면 느낌이 쌓인 게 정이에요. 감, 느낌이죠. 감, 감은 느낌입니다. 이것들이 쌓이고 하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은 뭔가 축적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적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동양에서 사람을 사문적으로 파악을 할 때 정하고 그 정이 뭔가 축적된다, 모인다, 뭉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네요. 동양은 기본이 뭐든지 다 음양으로 일단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는 음하고 양 중에서는 들어보니 뭐겠습니까? 음입니까? 양입니까? 음이죠. 음이에요. 인간의 내면 중에서 음적인 면을 정이라고 합니다. 음적이기 때문에 이놈은 물질적인 상태하고도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테르적인 어떤 작용을 동양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력. 정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력이라고 하는 게 에테르입니다. 사람한테 나타나는 에테르. 에테르의 기본 번식력이거든요. 생명력. 생명력이 뭔데? 생명의 정의가 자기 복제하는 거잖아. 자기 복제하는 행위가 번식 아닙니까? 정력이 세야 번식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적인 힘이에요. 정자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요거하고 대비되는 양적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양적인 것을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하고 대비되는 양적인 인간 내적 능력을 신이라고 해요. 그럼 신은 글자 자체가 옆에 있는 게 이게 볼신자예요. 이게 뻗을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신이라고 하는 저 글자는 사실은 양적 기운을 목격한 걸 다 신이라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동양에서 신은 양이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양이 신이야. 그러면 또 이걸 또 야 그러면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라는데 남자 중심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비약적으로 갖다 붙이면 순엉터리 해석이 나옵니다. 왜 신을 양을 신이라고 했겠는가는 본질적으로 쭉 자연 실제에서 따져보자면 인간들이 신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은 그걸 신이라고 하든 가드라고 하든 태오라고 하든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간에 인간의 생명 창조의 주제자라고 인식했던 것은 태양이어서 태양. 태양이 신의 원형입니다. 태양은 빛이잖아요. 강렬한 빛, 열, 빛과 열. 빛과 열을 동양에서는 음양 오행 중에서는 화라고 하죠. 화라고 하고 이 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은 뭐든지 확장시키는 거예요. 분산시키고 확장시키는 힘이에요. 화는. 그러니까 이제 뻗을 진짜 이게 확장시키는 겁니다. 예. 모든 어떤 기운들이 확장되고 분산되어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을 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건 양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정은 가장 음적이고 신은 가장 양적인데 그 두 개를 합해서 정신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내면적인 능력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야, 정신 차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꼭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이 꼭 관념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심신의 어떤 기관, 어떤 이 중심을 딱 잡아라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정신 차리라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한문을 모르니까 이제 의미를 새기지 않고 일상으로 써버리다 보니까 이리저리 어감이 변형이 되고 이러면서 그게 그 뜻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다. 중간에 있는 어떤 일시적인 교류 기운을 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신
요 세 가지 일체가 인간을 이루고 있다. 동양에서는 요렇게 봤던 거죠. 요렇게 봤습니다. 그 중에 음양에 해당하는 게 정신입니다. 얘는 범위가 너무 넓잖아. 이 넓은 범위를 여기다가 갖다 붙여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특정 범위인데. 특정 범위인데. 이래서 정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스피릿의 번역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스피릿의 번역으로 쓰면 안 된다. 근데 발도르프계에서 지금 요거를 사람들이 거의 관용어처럼 쓰고 있어요. 근데 바꿔야 됩니다. 맞다 틀렸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용어를 따지고 있는데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을 못하는 게 뭐 별 문제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별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기초 용어가 다른 명제들하고 막 섞여 들어가다 보면 이해 자체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구체적인 목표라든가 실천 원칙이라든가 다르게 이해돼 버려요. 그래서 기초 용어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정리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돼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용어 중에서는 몸 혼영은 별로 틀린 건 없다. 몸 혼영은 틀린 게 없습니다. 몸 혼영은 틀린 게 없지만 뭔가 좀 일관성이 좀 몸은 우리말인데 혼영이라고 하는 건 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들의 일관성이 좀 안 맞는 거죠. 기왕에 한문 계열로 다 표현하려면 한문으로 같이 표현하든지 한글로 표현하려면 한글로 같이 표현하는 게 좋겠는데 이게 섞여 있으니까 섞여 있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럼 일관성을 부여해서 한글은 한글대로 계열화시키고 한문은 한문대로 계열화시켜가지고 하자라고 하면 저는 한문으로 하자면 신, 혼, 영이라고 쓰는 게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신혼영이라고 써야 된다. 체는 모든 존재의 바탕은 다 체라고 쓰는 거고 사람한테 쓸 때는 이게 신자는 사람한테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삼원성을 얘기할 때는 신이라고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신혼영 이렇게 쓰는 게 맞고 우리말로 쓴다면 몸, 마음, 요게 을입니다. 을입니다. 저게 왜 을인가 하는 거는 한글의 제자 원리를 알아서 한글의 음소, 자음 하나 모음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소적인 그 내용을 알아야 저걸 왜 을이라고 하는 저걸 왜 을이라고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가 있어요. 공유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저 국민연 제자 원리에 대한 특강이 저 우리 프로그램 안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몸, 마음, 을 저는 그런데 번역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번역할 때 기본 원칙들 중에 하나가 우리 토속어가 있으면 토속어를 우선하고 토속어로 충분히 표현이 되지 않으면 한자를 동원하고 이게 번역할 때의 기본 어떤 순서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그럼 몸, 마음, 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면 몸, 마음, 얼로 표현하면 되지 굳이 신혼영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한 걸 우선으로 내세워주는 게 문화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사실은 고도의 표준어가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토속어가 보편문자를 이기는 극복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아직 일어나질 않았어요. 일어나질 않아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투리들은 다 방치돼 있죠. 지방 은가들도 전부 방치돼 있어요.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관리되지가 않고. 예. 근데 뭐 이거는 또 별도의 주제니까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몸, 마음, 어를 우선으로 쓰고 필요한 경우, 맥락상 필요한 경우, 신혼영이라고 하는 한문을 겸해서 씁니다. 요 정도가 이제 기본 삼원성에 대한 번역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감, 반감, 의지, 감성, 사고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공감, 반감, 이거 정말 사람들 골 때리게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요 아래쪽에 움직이고 있는 힘이 공감. 요 위쪽에 움직이고 있는 힘이 반감입니다. 공감은 영어로는 sympathy. 반감은 영어로는 antipathy. 라고 합니다. 이게 pathy라고 하는 요거가 영어로는 passion이라는 거죠. 열정. 열정.
열정이란 말입니다. 열정이란 말인데 이 열정이란 말은 또 사실은 열정은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이 격렬하게 끌어오르는 걸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자체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슬픔도 감정이고 기쁨도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열정적으로 슬퍼할 수도 있고 열정적으로 기뻐할 수도 있는 거죠. 열정적으로 우울할 수 있는 거야. 예. 열정 그 자체는 감정이 들끓어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이 들끓어오르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딱 글자만 보자면 sympathy 이 앞에 있는 sim이라고 하는 것은 동조화된다는 거잖아요. 동조화된다. 동조화된다는 거는 그러면 이 말 그대로만 보면 sympathy라고 하는 건 감정에 동조화되는 거예요. 감정에 동조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는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번역 자체는 별 문제 없어요. 맞아요. 공감이 맞아요. 감정을 공유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내 감정에 동조화되는 거. 이것도 심플스예요. 내 감정에 동조화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 딱 있는데 기쁘거나 슬퍼. 기쁘거나 슬프면 상황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우리 이성이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성이 하는 역할인데 이 상황 이 자체의 전체적인 의미 맥락하고 이게 나한테 특별히 가지는 의미나 아니면 나만 느낄 수 있는 고유한 어떤 맥락이나 이런 건 다를 수 있는 거거든.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상황은 아주 좋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내가 감정적으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또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상황은 아주 안 좋지만 나는 오히려 감정적으로는 이 좋지 못한 상황이 나한테 역설적으로 예. 역설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된다든가 내가 이걸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라든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않는데 의식 수준이 낮으면 인간에게 감성도 있고 이성도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발달 과정에서 넌 어쩔 수 없이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거든. 7살, 8살짜리 애들한테 이성 논리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얘들은 감성 덩어리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감성 편향적이다가 또 사춘기를 통과하면서는 이성 편향이 돼버리거든. 이성 편향이 돼서 자기의 감정마저도 막 이성적으로 분석하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거든요. 이런 과정도 있단 말이지. 어쨌든 편향적으로 발달하다가 나중에 가서 통합이 되는 방식인데 통합이 되는 방식인데 심퍼시라고 하는 거는 감정적 열정에 감정적인 어떤 그 막 부산하게 끌어오르는 이런 것들에 완전히 동조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내 감정에 동조화된다는 것은 사태를 전체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도 이 사태에 대한 나의 감정과 느낌을 우선시한다는 뜻인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감정이 실제야. 다른 예를 들어서 쟤가 미워. 감정적으로. 그럼 얘는 도둑놈이고 강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밉다는 문제하고 얘가 사회적으로 범죄자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 근데 내가 미우면 얘를 도둑놈 강도보다 더 나쁜 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나한테는 내 감정이 실제인 거야. 제가 객관적으로 나쁘고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느냐, 내가 좋으냐 싫으냐가 문제인 거지. 이런 경우, 이런 정도의 그 의식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많은데. 제가 보기엔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 뭐 토론하다가 내가 어떤 정보를 줬어요. 정보는 아주 드라이한 그냥 팩트잖아요. 나는 어떤 정보를 줬는데 이 사람은 이 정보를 내가 정보를 내놓은 행위 자체를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겪는 현상이 어떤 사람이 아주 드라이하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뭐 객관적인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봐야 되는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데 상대의 근거에 대해서 야 근데 그 근거는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저렇고 하고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면 그건 우리가 비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모든 토론에 비판은 다 필요하죠. 비판 다 필요합니다. 비판 없으면 생산성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예, 서로 집단지성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판적인 논의들이 섞이는 과정인데 그 비판을 딱 내놓으면 이걸 비난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저게 나를 비판했네. 나를 공격했네. 난 네가 싫어. 라는 식의 감정으로 되받아친다면 예, 요것도 공감입니다. 요것도 심퍼시예요. 심퍼시. 내 감정에서 한 발짝도 못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요것도 심퍼시고 동시에
어떤 사람이 기쁨과 슬픔을 표현할 때 요거에 동조화되는 것도 요것도 심퍼시죠. 그러니까 안으로는 나 스스로가 내 감정에 동조화되어 있는 거, 밖으로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동조화되는 거, 요 둘 다 심퍼시예요. 근데 심퍼시가 단지 감정의 문제하고만 관련이 되는가? 아닙니다. 단지 감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은 이성적인 문제에도 심퍼시는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 논리 이러면은 그 심퍼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심퍼시의 본질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의 정의를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쓰여져 왔는가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자연 실제에서 뭐로 나타나냐,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심퍼시라고 부르고 공감이라고 부르는 게 실제 인간의 행위와 자연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라는 걸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중간에 많은 설명 논리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동양적인 언어로 얘기하자면 그냥 음적인 힘이에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 끌어붙이고 모으고 축적하고 이게 음입니다. 이게 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린 시기에서 나이 먹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일정한 나이대까지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즉 음적인 뭐든지 동조화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음적인 거예요. 일치시키게 맞춰내려고 하는 거잖아. 예. 요 음적인 힘이 일정한 나이대까지는 사람의 심신을 지배합니다. 그럼 또 왜 그러냐를 또 왜 그런데? 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음적인 힘이 지배하는데? 왜냐하면 태어날 때 우리 존재 자체가 극단적으로 양적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의 안정은 반드시 음양이 조화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극단적으로 양으로 태어나니까 우리의 심리작용은 이 극단적인 양성을 중화시키기 위한 음성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양이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아가 태어났다. 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자, 주파수가 높고 빠르면 양이고 낮고 느리면 음이겠죠. 어떤 특정 주파수가. 태아의 뇌파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높고 빠를까요? 사람들이 불안정할 때, 불안정하다는 게 뇌파가 지금 높고 빠르다는 얘기잖아. 높고 빠르다는 얘기인데 여성들이 일생 중에서 제일 뇌파가 불안정할 때가 보통 많이들 하는 경험 중에서 뭐겠습니까? 애 낳을 때예요. 애 낳을 때 나의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 뭉태기로 한 3.5kg가 내 배에 있던 3.5kg 내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안 증상이 크겠습니까? 일단 신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팔다리 하나 그냥 생 팔다리가 뜯어져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경험인데 이게 어떻게 안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불안 증상이 제일 커질 때 아닙니까? 강렬한 뇌파 불안정성이 높이 올라가는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어나는 아이는 적어도 산모보다 10배 이상의 불안정 상태에서 나와요. 10배 이상의. 이거는 뭐 이것저것 따질 게 없고 딱 뇌파 측정을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뇌파는 뇌주파수는 손쉽게 측정되잖아요. 요즘 간단한 도구를 통해서. 근데 태어나는 아이는 산모보다 훨씬 불안정한 상태에서 태어나요. 이 불안정 덩어리,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양적이다. 게다가 존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물리적인 몸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물리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감각에, 피부 범위에 어느 한 개 안에 딱 들어와 있잖아요. 예컨대 저는 190cm의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본 적이 없거든요. 168cm의 높이에서만 바라봤거든요. 저의 세상은 170 이하의 세상이에요. 그죠? 저는 2m의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거 뭐 내가 원해서 그러던 게 아니고 날 때 이렇게 놔버렸잖아요. 날 때 이렇게 딱 어떤 범위가 한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나의 오장육부, 나의 근골, 나의 어떤 이런 신체 뼈의 구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날 때 이렇게 놔버렸습니다. 아까 칸트가 말했듯이. 날 때 이렇게 놔버린 어떤 제한된 조건을 달고 나왔습니다. 제한된 조건을 달고 나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안 믿어도 저는 일단 이따 치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계에서 이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연계에 있을 때는 이런
이런 번잡스러운 제한 덩어리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내가 영의 상태로 있을 때는 육체라고 하는 물리적 조건에 제약을 안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약을 안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의 상태에서도 인식이 있습니다. 영의 상태에서의 인식은 세계를 분할 구분해서 인식하지 않아요. 예. 정말 그야말로 하나의 전체적인 통일되고 함께 굴러가는 어떤 기운들을 느끼는 식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 영덩어리가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을 묵어서 세상에 나왔는데, 이 세상은 내가 연계에서 봤던 것하고는 180도 다른 세상인 거죠. 180도 다른 세상이니까 태어나면서 쇼크 먹는 거죠. 그 쇼크 때문에 불안정성이 커지는 거고, 불안정성이 커지는 거고, 한편으로는 나는 이 세상에 나왔지만 존재적으로는 익숙한 게 연계에 익숙했지 현실에 아직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조건화되어 있는 현실이고 연계는 이런 물리조건이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차원에서도 양적이에요. 양적. 이런 제약 조건에 매이지 않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분리구별의식이 없잖아요. 이게 양적이란 말입니다. 분리구별의식이 없이 팍 이렇게 터져 있어요. 뭐든지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예. 인식 범위 자체가 한계가 없이 탁 터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러다가 경험에 의해서, 사회화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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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이, 구획이 지어지는 거죠. 그 과정이 성장하는 과정이고. 자, 그러니까 애는 존재적으로 양적이에요. 불안 덩어리고. 존재적으로 양적으로 태어나는데, 그런데 이 양적인, 극양적인 기운만 가지고 있는 얘가 이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가려면 빨리 음적인 게 강화가 되어줘야 돼요. 음적인 게. 그 음적인 게 강화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안정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도르프에서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 리듬 생활, 이런 거잖아요. 리듬 생활이 왜 중요한데, 이게 계속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줘가지고,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가지고 고정되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음적인. 그러니까 아이들은 장난감을 줘도 반복되는 장난감 주고, 노래를 들려줘도 반복되는 후렴구를 들려주고, 그러니까 반복을 시킴으로써 특정 패턴을 자꾸 보여줘가지고 질서 안정을 시켜주는 거지. 생활 리듬도 반복을 시켜가지고 패턴 파악이 되게끔 해줘가지고 질서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패턴화돼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반복과 패턴화된 질서를 애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불안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서 어떤 균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양덩어리로 태어난 얘한테 음덩어리를 밀어 넣어주는 과정이 전부 공감이에요. 이 기운이 다 공감이에요. 그러면 이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냥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체가 어떤 단계에서는 꼭 필요했던 게 어떤 단계에서는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력한 자의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성장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데, 성숙되려면 버려버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강력한 자아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폐쇄성이잖아요. 폐쇄성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체성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시기가 있지만, 또 특정 단계에서는 바로 이 폐쇄성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라 단계에 따라 가지고 좋은 의미로 작용할 때가 있고 나쁜 의미로 작용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개념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대상을 개념으로 파악하는 거, 이게 이성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필수예요. 필수지만 이 언어가 주는 의미의 장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의식이 성숙을 못해요. 또 언어 단계에서는 언어를 버려야 돼요. 언어 단계에서는 비언어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 그 자체는 대단히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비논리가 가득하거든요. 실제는 모순의 공전이 가득하단 말이죠. 뭐 제가 말장난을 한 개만 해보자면, 삶과 죽음은 언어적으로 보면 서로 반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에서, 생활의 실제에서 보자면 이건 반대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가나요? 살아가나요? 답 나왔잖아요. 둘 다잖아. 둘 다잖아. 죽어간다고 해도 되고 살아간다고 해도 됩니다. 심지어 살아가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의 논리만 놓고 보면 모순인 게 실제로는 공존한단 말이야.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실제를 이해하려면 언젠가는 말이 주는 효과를 벗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는 말이 주는 효과를 내면화시키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해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공감이다. 어떤 특정 개념을 배우고 사전적 정의로 이걸 이해하고 여기에 딱 패턴화된 인식 질서를 부여하는 거, 이것도 다 공감이에요. 그래서 공감이란 게 반드시 감성에만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성 논리에도 작용합니다. 이것도 공감입니다. 예. 모든 폐쇄경직된 동조화는 다 공감이에요. 이 폐쇄경직된 동조화가 욕망으로 나타나면 소유욕, 권력욕 이런 거로 나타나는 거죠. 소유욕, 권력욕이라고 하는 게 소유욕은 물건을 내 옆에 붙여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동조화. 권력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동조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쉽게 말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의미로만 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지한테 공감 안 해주면 파괴해버린다니까? 그러잖아. 내 감정에 공감 안 해주면 상대를 죽일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맹목적 종교성이 가지는 위험 아닙니까? 나의 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내 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죽여버리려고 그래. 이것도 공감에서 오는 겁니다. 내 신에 대한 지나친 동조화가 이 신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존재 부정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의미로도 공감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좋게만 나타나지는 않는 거죠. 아주 폐쇄적이고 경직되고 폭력적이고 심지어는 욕망의 형태로도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감성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성적인 논리에 대한 어떤 폐쇄적 집착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에, 어떤 사람은 이념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공감이 너무 세면 나는 내 신을 위해 죽을 수 있다. 그런 신도들이 있는 것처럼, 예? 대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모든 논리들을 보면,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난 죽을 수 있다. 이것도 늘 심하게 동조화되어 있는 거지. 어떤 특정 생각이 곧바로 철의 원칙이고, 내 존재의 의미가 그게 딱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공산주의 이념을 공격을 하면, 내 존재 자체를 공격한 거라고 생각하고, 막 존재를 열고 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다 공감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공감, 우리가 보통 일상어에서는 공감이라고 하는 건 사람 배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건 일상어고 실제로 슈타이너가 인간학에서 말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강력한 음적인 기운, 예. 이거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반감은 뭐겠습니까? 거꾸로죠. 반감은 이 동조화로부터 거리를 두는 거예요. 반감이에요. 동조화로부터 거리두기가 반감입니다. 거리두기. 이거를 아주 역설적인 용어로 니체 같은 사람들은 패션 오브 디스턴스라고 표현을 만들어냈죠. 거리의 열정. 거리두기면 벌써 열정이 아니게 돼버립니다만, 예. 재미있게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거리를 두려고 하는 본능. 이게 반감이다. 그래서, 안티퍼시. 퍼시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퍼시는 제가 열정이라 그랬잖아요. 예. 격렬한 동조화가 퍼시거든. 거기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티퍼시가 패션 오브 디스턴스라고 표현한 이거하고 의미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멀어진다.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면 동조화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 동조화가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가는 만큼 사람은 유연해져요. 내가 흑인이거나 백인인데 흑인이거나 백인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사실에 강력하게 밀착이 되어 있으면 흑인은 백인을, 백인은 흑인을 서로 죽이려고 하겠지. 이 자체가 내 존재고, 예, 이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거고 이러면서 의미화가 되어버리면, 예, 인종차별이 일어나겠죠. 인종차별이 일어나지만 이런 생물학적 사실과 자기 존재를 동일시하는 요거로부터 거리를 둬버리면 백인이면 어떻고 흑인이면 어떠냐 이래 되는 거예요. 같은 인간이라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되는 겁니다. 내가 이념과 동조화돼 있을 때는 내가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 아닌 놈을 만나서 나쁜 놈의 새끼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저 수구 반동 저 부르주아 이런 식으로 적대 감정을 가진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거리두기 같으면 생각이 다르다고 뭐 싸울 필요는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거리두기의 효과거든요. 요게 거리두기의 효과입니다. 그 거리를 두게 되면 요 동조화로부터 한 발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한 발 떨어져야만 가능한 게 있습니다. 한 발 떨어져야만 감정적 동화로부터 한 발 떨어져야만 대상을 냉철하게 사고할 수가 있게 돼요. 대상의 움직임, 대상의 어떤 출현과 경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조망권이 생기는 거죠. 조망권이 내가 뭔가하고 탁 밀착돼 있다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입니다. 거리를 둬야 보입니다. 내 감정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거리를 둬야 내 감정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즉각 화내고 기분 좋다고 아무런 경계 없이 깔깔거리고 이래가지고는 내 감정의 흐름이 왜 그렇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죽을 때까지도 이해 못하죠. 근데 자기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은 자기 감정의 흐름을 통해서 자기라는 존재 자체를 냉정하게 예, 마치 삼자가 바라보듯이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으로부터도 떨어뜨릴 수 있듯이 다른 모든 폐쇄경직적인 이 동조화로부터 조금씩 떨어지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떨어지는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만 소위 욕망이라는 것도 제어가 되고 완화가 되고 예, 세계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하고 딱 밀착돼 있고 폐쇄적으로 경직되게 밀착돼 있어버리면 세계의 연결고리가 안 보이는 거죠. 요렇게 내가 범주화해서 밀착하고 있는 나머지는 베타돼버린다면 이 넓은 세계, 넓고 깊은 세계의 어떤 본질적인 연관성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힘에 의해서 조망권이 확보가 되고 이 조망 능력에 의해 가지고 연결성에 대한 이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음적인 힘이라면 이건 오히려 양적인 힘이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얘는 양으로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음적인 게 필요한 거고. 그죠? 그 음화 계속 음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중심주의, 어떤 에고이즘 이런 데 딱 들어가게 되면 음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음성의 극대화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또 양화하고 벌려나가는 과정이 성숙에는 꼭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음화되는 과정이고 한 번은 양화되는 과정이죠. 한 번은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이고 한 번은 자아를 초월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덩어리로 태어나서 음적인 의식 과정이 필요했고 이렇게 거꾸로 여기는 음덩어리가 되어버린 상태에서는 양적인 의식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양이 서로 대칭 교차합니다. 그래서 공감과 반감은, 근데 호감, 제가 그 톡에도 올라왔지만, 호감. 그러니까 반감이 누굴 미워하는 거 아니죠?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이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이해 없는 사랑이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맹목적 애착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맹목적 애착 이런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대를 위한 건 아니거든. 나를 위한 거지. 근데 나를 위한 욕망을 난 지금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인간이 흔히 저지르는 그냥 오류에 불과한 거지. 사랑이란 말에 원래 뜻에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상을 보태주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투사하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면 웃기는 거지. 근데 우리는 보통은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은 내가 애착 가지고 있고 욕망 투사하는 걸 사랑이라고 보통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만난 두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죠. 예. 뭐 대부분 제가 어제 사이코 드라마를 보고 왔는데요. 사이코 드라마, 진짜 사이코 드라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감정 상태에 대해서 막 연기하고 하는 그런 걸 보고 왔어요. 야, 그 결과적으로는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무대 주인공으로 올라가지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남편하고 갈등 관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남편 역할을 했다가, 지금 남편 입장에서 남편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를 연계해 보는 거죠. 또 한 번은 자기 역할을 했다가, 옛날에 자기 역할을 했다가, 지금의 자기 역할을 했다가, 역할을 막 바꿔가면서, 그 상태가 돼서 한번 막 얘기를, 그 내면의 이거를 쏟아 부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기획되고 조절된 과정이라는 걸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보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진짜 미치광이 지랄 발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연출이 되는데, 아, 글쎄요. 그러니까 그 사이코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그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일으켜가지고 막 우는 사람도 있고 저 내 마음하고 똑같다 나도 저랬다 하고 공감을 일으키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있었고, 그 사람도 이제 자기 역할도 해보고 자기가 미워하는 타인의 역할도 해보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자기의 어떤 여러가지 감정적 이 격렬한 흐름들이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고 그리를 주고 상대 입장에서도 봐야 되는구나, 삼자 입장에서도 봐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 사람은 조금 느끼는 자리였겠죠. 좀 느끼는 자리였을 텐데, 모르겠어요. 제 느낌은 뭐 그냥, 그렇죠. 그런 건 중요하죠.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타인의 입장도 돼보고, 삼자 입장도 돼보고, 예. 혹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시점도 여러 개로 나누고 시제도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능력.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자기가 못 빠져나오고 있는 어떤 그 고집이 있잖아. 그 고집으로부터 거리를 두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치유 과정이거든. 이게 치유 과정이에요. 너무나 고집스럽게 음적으로 배타적으로 경직되게 딱 고착시켜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거 자체를 거리두기 위해서 완화시키지 않고는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치유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치유 과정으로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단계적으로 필요는 한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한다고 해서 뭐 온전히 다 치유될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감정적 상태 그 자체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애착과 욕망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안 벗어나면서 나의 애착, 너의 애착, 삼자의 애착이라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해봤자 이것이 애착인 이상은 또 계속 비스무리한 문제를 발생시킬 거다. 자, 그럼 애착이 아닌 사랑이 있다. 이게 자유의 철학에서 사실 다루는 내용입니다. 애착과 욕망이 아닌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은 이해와 사고에 의해서 매개되는 거다. 이게 나중에 자유의 철학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반감이라고 하면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감이 저 그리두기인데, 그리두기를 통해서 조망이 확보가 되고 조망을 통해서 이해가 생겨납니다. 이 이해가 있을 때 사랑하고 이해가 없을 때 사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해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사랑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상대에 대한 혹은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사랑이란 그 존재에 덕이 되는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이해가 없을 때 사랑이란 내 감정을 자꾸 투사하는 겁니다. 밀어붙이는 건 푸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진정한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면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이해에 기초한 사랑이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드는가? 내가 왜 그런 행위를 했던가?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이해하려면 나의 똥꼬집으로부터 반감 능력을 발휘해서 일정한 거리를 취해야만 내가 나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똥꼬집을 열심히 강화시키는 것밖에 안 돼. 그러면 반복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괴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습관적으로 자꾸 반복하게 되어버리지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역설적인 표현이 가능하죠. 반감이 있어야만 사랑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그죠? 반감을 발휘할 줄 알아야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제가 왜 이 말을 한참 떠드는가 하면 반감이 미워하는 거라든가 공감이 좋아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아까 제가 공감이 일으키는 부작용 얼마든지 있다 그랬잖아요. 공감이 욕망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애착과 욕망을 일으킨다. 그게 뭐가 좋은 거야?
그리고 공감이 공격성과 적대성을 일으키기도 한다니까요. A에 대한 공감이 B에 대한 적대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공감이 뭐 호의, 배려, 선의 이렇게 해석되면 안 되고 반감도 마찬가지로 적대감정으로 해석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얘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의 성격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 예, 좀니실리하는 이런 규정에 들어가면 우리는 공감 반감을 공감 반감의 성격을 이해하는 거에 예, 근본적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감도 어떤 데 좋을 수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보면 여기서 반감 능력이 커지고 여기서 공감 능력이 큰 게 당연한데 이게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당연한데 이거는 옳고 그러거나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공감 능력이 한창 클 수밖에 없을 때 반감적인 걸 집어넣으면 질서가 교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감이 우리한테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한참 공감적인 공감은 안정을 취해주는 건데 안정을 취해줘야 될 때 거리를 떼줘버리면 그게 뭐가 좋아?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페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프랑스 유아교육 해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어린이를 작은 어른으로 취급한대요. 그래서 어린이도 존중해주고 뭐 어린이도 뭐 엄마 아빠가 으르고 달래고 하거나 어린이 유아용 별도의 언어 그런 거 없고 어린애도 어른하고 똑같이 밥 먹을 때도 이게 글상에 앉혀놓고도 똑같이 스카프하고 예의범절 지켜서 하고 얘가 만약에 그거 안 지키면 막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프랑스 유아들이 어린 나이에도 애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젓한 어떤 존재로 이렇게 크게 되고 나중에 커서 뭐 독립심을 가지고 좋은 얘기 다 해놨더라고. 저는 그거 보면 참 애 잡네. 어떤 식으로 애를 잡는 게 그 아이의 내면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과연 그런 유가법이 냉철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의심이 들었어요. 거기서 그냥 프랑스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저변에 깔려있는 사대주의가 있잖아. 선진국에서 한다 그러면 그냥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선진국에서 한다 그러면 마치 선진적이고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는 습성들이 있거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좀 영향력 있고 그럴듯한 사람들이 요거에 약간 좋아요라도 눌러주면 이게 난리 나는 거지. 이게 마치 옳은 것처럼. 예. 프랑스 유가법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인종주의자들이 나오는 거고 온갖 어떤 공격적 분열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공감이 필요할 때 반감을 넣어주거나 반감이 필요할 때 공감을 넣어주는 건 질서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공감이나 반감이 좋거나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인간의 성장발달에 그때그때 필요한 단계와 방식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건 공감 반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예,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데이터와 정보로 내가 어떤 계산이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반감이에요. 반감입니다.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반면에 감정적으로 동조하다 해서 같이 웃고 울고 하는 거, 이건 공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공감과 반감이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맞죠? 예. 저 사람 옷을 딱 보면서 저거 얼마짜리인데 이거 반감이에요. 반감입니다. 감정 섞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저거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네. 그러면 저 사람이 혹시 오늘 나한테 뭔가 호의를 표하려고 일부러 저 옷을 입고 나와줬나? 아 기분이 없네. 예, 이거는 물론 공감이면서 착각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작동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감이 있을 땐 공감만 있고 반감이 있을 때는 반감만 있고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작동합니다. 한꺼번에 작동하지만 경향적으로 이 능력이 성장할 때가 있고 이 능력이 성장할 때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감 반감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단톡방에 이걸 호감으로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물론 이걸 조금 더 철학적으로 따지면 불교 인식론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불교에 뭐 말라식, 아레야식 하는 거 있거든요. 이게 다음에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그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건 미루고요. 다만 하나 그러니까 추천할 만한 자료를 하나 권해드리자면 유식 삼십송
유식 30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식불교. 유식불교라고 하는 게 불교 인식론입니다. 불교 인식론과 관련된 30개의 개송, 이거를 유식 30성이라고 합니다. 그 유식 30성과 관련된 이런저런 해설서들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시면 지금 공감, 반감을 제가 호감이나 이런 거로 하면 안 된다라 어제 제가 단톡방에 올렸던 내용들 말라시 아래라시 가는 그 내용들이 정리된 게 요 유식론 쪽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어차피 뭐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분량 많지 않으니까 좀 의욕이 되시는 분들은 유식 30성을 한번 보시고 유식 30성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 인간 어떤 불교 인식론이 사람한테 이런 영향을 미쳤을 때 인간의 행위와 실천과 관계는 어떻게 되나 요까지 다루고 있는 게 대성 귀신론이에요. 대성 귀신론. 대성 귀신론의 그 밑에 깔려 있는 인식론 존재론이나 유식 30성에 깔려 있는 거랑 똑같아요, 본질적으로는. 자. 그다음 그러면 삼원성에 대한 용어 정리됐고요. 공감 반감에 대한 거 됐고요. 그다음 의지 감성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의지 감성 사고. 요게 또 이제 아주 죽여주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삼원 쪽으로 나눠놓고 신혼영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작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결되는 작용이죠. 그럼 보세요. 위쪽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반감 능력이 고도화된 영역이잖아요. 반감 능력이 고도화된 상태에서 돌아가는 인식이 사고거든요. 사고는 당연히 반감적이죠, 그러니까. 감정에 동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냉정한 사고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내 기분대로 왜곡하지, 대상을. 기분대로 왜곡하게 되는 거지만, 그 기분대로 왜곡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하고 사고적인 거하고 당연히 연결이 되죠. 당연히 연결된다는 것은, 예? 아니요. 전 저한테 말하는 줄 알고. 자, 그럼 영적인 거하고 사고적인 거 묶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거하고 의지적인 게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의 작용을 감성이라고 여기서 크게 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아까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할 때 감각혼에서 나오는 게 감성입니다.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뭐야 감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표상, 형상을 거쳐서 여기에 감정이 갖다 붙게 되면 감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때 그 감성은 요거를 3등분 한 것 중에 맨 안에 단계였잖아요. 그렇죠. 맨 안에 단계도 감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게 will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feel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think라고 되어 있어요. think라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feel을 세 가지로 해놓고 영어로 표현하자면 sentient soul 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이거는 understanding soul이라고도 하고 intellectual soul이라고도 하는데 intellectual soul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consciousness so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 책들이 sentient soul 이걸 감성 감각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걸 감각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감각혼의 실제적인 내용이 그 말 그대로 sentiment해지는 거거든요. 센티멘트해지는 요게 감성이거든. 요게 감성이거든. 그러니까 범주가 feel이라고 하는 큰 범주도 다 이 큰 범주도 감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 feel의 범주 중에 3분의 1의 하위 부분도 감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발생하는 거죠. 감성이라고 했을 때 얘냐 이런 거지. 얘냐 이런 거지. 자, 우리가 흔히 의지감성사고라고 하잖아요. 발도르프에서. 그러면 이성적인 능력은 감성에 들어갈까요? 사고에 들어갈까요? 이성적인 능력. 감성인 거예요. 감성의 세 개가 있다니까? 센텐스, 인텔렉트, 컨셔스. 그게 감성, 오성, 이성, 도덕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성은 감성에 들어갑니까? 발도르프의 범주분류 속에서는. 의지감성 사고의 범주 분류 중에서 지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성이라고 하는 거. 뭐, 여기 1번, 2번, 3번 하면 지성은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지성은 2번입니다. 1번 아닙니다. 1번 아닙니다. 근데 발골프 교육의 목적은 1, 2, 3번 중에서 몇 번을 강화시키는 겁니까? 1번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목적은 1번이에요. 1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걸 방법적으로 채택하는 겁니다. 그럼 어렸을 때는 1번을 강화시키는 지름길이 뭐냐면 3번을 강화시키는 게 1번을 강화시키는 거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12강강론에도 보겠지만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우리 존재가 아래 위가 무의식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연결이 돼서 하위 부분을 강화시켜주면 상위 부분에 잠재력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 교육을 강화하면 그게 영적인 아이를 예비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의지 자체가, 뭐, 물론 의지도 영성에, 자,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출생하기 전에 우린 영계에 있었습니다. 영계에 있었으니까 출생하고 나서 사회화가 되는데, 사회화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지기 전에는 영계 영향을 훨씬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훨씬 많이 받고 있다고. 사회화가 돼가면서 이게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영적으로 타고난 것들을 점점 의식적으로 까먹어 가는 거지. 그런 과정은 끝일 뿐이지 태어났을 때는 영계 영향이 훨씬 강해요. 훨씬 강한데 이 상태에는 또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주로 되는 거고 몸을 자연스럽게 많이 움직이는 거 이거 자기 타고난 자 몸을 자연스럽게 많이 움직이면 자기의 타고난 성향과 기질과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자기의 타고난 성향과 기질을 강화시키는 거 자기의 타고난 성향과 기질은 어디서 결정됐는가 하면 연계에서 결정이 됐거든요. 타고난 성향과 기질을 개념으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카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카르마가 대단히 추상적이고 뭐가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카르마는 그 사람의 성향 기질입니다. 그 사람의 성향 기질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성향 기질을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해주는 게 실은 사지를 움직이는 놀이 같은 것들이죠. 놀이 같은 것들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의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어들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발도르프에서 흔히 쓰고 있는 말과 실천하고 있는 행위들의 의미에 대해서 교사가 완전히 오해하게 돼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발도르프에서 의지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의지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말 자체가 많은 사람들은 의지를 교육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교육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의지는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인내력을 기르고 지구력을 기르고 뭔가 어떤 목표에 타켓을 딱 정해놓고 집중력을 기르고 예 그런 거 있잖아. 노력하고 이런 걸 의지라고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쓴단 말이죠. 생활 일상적인 의미는 그런 게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극기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해병대 가서 극기 훈련하는 거. 이런 게 의지죠. 의지력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게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상하고 발도르프에서 말하는 의지라고 하는 건 몸하고 붙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발도르프에서 말하는 의지는 태생적으로 신체에 내장되어 있는 걸 의지라고 합니다. 그럼 태생적으로 신체에 내장된 게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유전자적인 요소, 성향 기질적인 요소, 천성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교육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이 우울질로 태어났어. 근데 교육을 통해서 다혈질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거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거예요.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됩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의지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의지는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의지는 그 존재의 그냥 존재의 조건으로서 가지고 나오는 걸 의지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 인간에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지는 교육시키는 대상이 아니에요. 단지 의지를 감성으로 넘겨주는 요 중간 전환과정 여기에 감성적인 거를 덧붙여주기 위해서 하는 어떤 활동들이 의지에 영향을 준다. 의지를 감성으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의지를 바꾸거나 의지를 교육시키거나 의지를 강화시키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의지교육이라고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의지교육을 지구력, 인내력, 집중력, 탐구력 훈련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의지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싫은 행동을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를 하고, 사회적인 어떤 반복적인 습관을 익혀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교육의 상이 왜곡돼 버리기 시작합니다. 교육의 상이 왜곡돼 버립니다. 그래서 개념의 이해가 개념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 많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아이들한테는. 몸을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가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수많은 신체 활동의 반복 속에서 자기 이해를 해가게 되는데,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타고난 성향기질, 까르마, 유전자적 요소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 과정들, 이 과정들 자체가 나중에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큰 토대가 되어줘요. 예. 그러니까 사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그러니까 의지를 강화시킨다, 의지를 강화시키는 게 어린 시기에 필요하다, 다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이지만 쉽게 말해서 교육에 의해서 타고난 천성을 건드리거나 조작하거나 변형하거나 그럴 필요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예. 그건 틀린 거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사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학습하고 공부하는 거, 그게 사고인가? 그건 사고 아니에요. 이 범주 속에서는 그건 감성이에요. 감성 중에 오성원이에요. 수능 만점 받으면 사고력이 뛰어난가? 상관없는 거. 발도르프적 의미에서 사고력은 수능 만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 잘하는 것조차 아니라는 거야. 단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오성이 발달한다. 그 말은 맞죠. 사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성이잖아. 영성은 내가 알건 모르건 계속 어떤 작용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 영성의 방식은 거리두기의 힘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반감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반감 능력이 있어야 수학도 할 줄 알고, 수학도 할 줄 알고, 우리가 학습이라고 부르는 이런 과정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영향을 받았다. 그건 맞지. 사고의 영향을 받은 건 맞아. 그런데 이 자체가 사고를 훈련한다거나 아닌 거예요. 자, 의지를 교육시킬 수 있냐? 교육 못 시키죠. 그럼 사고는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교육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의지나 사고는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의지나 사고는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이거 발도르프 하는 개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고는 어떻게 개발이 되나 하면 요 감성적인 데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많은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서만 사고가 활성이 돼요. 이걸 강화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활성이 안 돼요. 한마디로 내가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도텄다고 하는 건 전부 있는 그대로 실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불교에서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그러거든요. 번뇌장이 있고 소지장이 있다. 번뇌장이 바로 감정에 대한 어떤 애착, 집착, 요게 일으키는 장애. 소지장은 지식이 일으키는 장애예요. 그럼 번뇌장이나 소지장을 한편으로 좀 제껴둬야 있는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눈이 트여지는 거지. 여기에 딱 매여 있는 이상은 이쪽으로 못 간단 말이죠. 번뇌장, 소지장 강화시키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도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강화시키는 거는 이걸 강화하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이걸 좀 내려놔야 이게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는 식. 이게 모든 고등종교에서 다 같이 말하고 있는 수행의 요결 중에 하나입니다. 수행 요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학습하고 이성적으로 훈련하고 그게 사고를 교육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내려놓는 게 사고를 키우는 겁니다. 이러니까 은밀히 말하면 사고는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사고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발도르프가 목표하는 바가 뭐고 방법론의 핵심 그 어떤 성격은 뭐고 하는 것을 다 오해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오해가 발도르프적인 목적가치와 방법에 대한 오류로 직결되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득체 얘기도 잠깐 할까요? 지득체. 보통 우리가 지득체, 지득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라고 하는 건 지성이잖아요. 그건 요거는 1, 2, 3번 중에 뭡니까? 2번이에요. 지는. 체가 3번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일본이 덕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치의 우선순위대로 얘기하자면 덕지체가 맞죠. 만약에 가치순위대로, 아니, 물론 뭐, 도교 같은 데에서는 체덕지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바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뭐, 그 의견일 수 있어요. 의견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위계의 성격으로 보자면, 위계의 성격으로 보자면, 적어도 발드루프는 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덕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덕이 1번이잖아. 동양에서 덕이 뭐죠? 인위예지를 덕이라고 하죠. 유교에서. 인위예지를 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위예지 할 때 그 지자는 이 지자를 쓰지 않습니다. 요 지자를 씁니다. 인위예지 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 대상에 대한 데이터 정보하는 거 라는 의미에서 지식이라는 의미에서 지자를 쓰는 게 아니고 예, 사리 판단력이라고 하는 지혜라는 의미에서 지자를 쓰는 거예요. 자, 동양에서 인위예제가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나머지 모든 공부와 수행이라고 하는 건 인위예제를 내면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필요한 것들이야. 목적은 인위예제를 이루는 거예요. 인위예제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유교에서는. 그 최고의 가치 이쪽에 해당하는 게 인위예제예요. 이쪽에 해당하는 게 인위예지지 사람 좋은 거가 인위예지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 인간관계 원만하고 인간관계 원만하고 잘 베풀고 덕이 있다. 우리는 보통 그러면 덕이 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덕이 있다. 가로치고 나한테 잘 사준다. 나한테 뭐 좀 호의적으로 해준다. 그럼 참 사람이 덕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일상어적인 의미고 그래서 제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참 덕이 없는 사람이야.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참 덕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나? 그래서 제가 이미 예지를 좀 안다면 다른 의미에서는 덕이 또 있는 거죠. 예. 그러니 사실은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덕지체 명확하네 라고 생각할 텐데 자꾸 지덕체라고 하면서 지덕체라고 하면서 지를 맨 위에 두거든. 발드루프 하는 사람들도 지가 사고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는 여기 있는 건데 요건데 인텔렉추얼 요걸 지라고 하는 건데 요게 요거래 이러면 어떻게 되냐. 발드루프의 목표가 흔들려 버립니다. 발드루프가 영적 인간 키우기 때문에 그 영적 인간은 사고가 성숙한 인간 아닙니까? 근데 그 의미의 사고를 이 의미의 사고하고 병렬적으로 등치시켜 버리는 거야. 이래 되면 발도르프가 똑똑한 사람 키우는 게 목표가 돼버려요. 그럼 똑똑한 사람 키우는 걸로 얘기할 것 같으면 수능 만점이 장땡이지 뭐. 사회적으로 똑똑한 거는 수능 만점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똑똑한 거는. 그러면 이제 자기 모습에 빠지죠. 발도르프가 수능 만점 키우려고 하냐. 아니면 수능 만점 받는 아이가 발도르프 교육받은 애들보다 우수하다는 거냐. 자기 모습에 빠져버려요. 그 수능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백날에도 공유형 못 따라가지 뭐. 그렇지 않나요? 백날에도 공유형 못 따라갑니다. 거기는 수능 만점을 목표로 기능화된 데고 여기는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데인데 그럼 수능 만점 못 받는다고 해서 얘들이 열등한 아니잖아요. 이런 모순이 발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개념의 혼란이 목적 가치의 어떤 혼란과 오류로 바로 직결되니까 절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개념적인 정리가 된 위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에테라, 아스트랄, 그 다음에 인칭 뭐 이게 또 남았는데 역시 또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 밀린가 다음 시간에 조금 보태가면서 하여튼 최대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